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KCM 레종체와 그리고 개막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KCM 그리고 오늘은 이영한 해설기에서 빙글에 웃으시면서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비 히어로님 100개 감사드리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 개막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은 이슈를 뿌리면서 한 시즌이 지나갔는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사실 일주일밖에 안 쉬고 바로 돌아오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좀 힘겹긴 해요. 저도 저번 분은? 시즌은 네. 이제 네. 토스팀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일주일 만에 바로 또 대회가 시작되더라고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 것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쉬면은 금단 현상이 생긴다라고 요청하셔가지고 뭐 네.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즐겁다면 괜찮기 때문에 한 주만 쉬고 여러분께 이제 새 시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님 같은 경우가 사실 생긴 건 굉장히 장군감 같이 생겼는데 보기보다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뭐 A형 독감인가 B형 그렇죠, 독감인가 그렇죠, 그런데 낫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영한 해설이 나와 계시고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레종체의 이번 시즌에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다 아실 텐데 그렇다면 자막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존 방식은 좀 비슷합니다. 뭐 1주부터 10주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8주까지가 정규 시즌, 그리고 9주에 준결승, 10주에 결승, 그리고 뭐 상금도 다 똑같은데 지금 저 룰, 사실상 이제 저희 논의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과 토론, 그리고 우리 그 여성 선수과도 좀 논의를 해봤는데 종 그 용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용병은 성별 불문. 그러니까 0티어 이하 성별 불문인데 그 승급불이라는 거는 그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티어표를 보면은 테두리 불 들어와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0티어에서 위에 티어인 그 위 티어가 가신가요? 조커인가? 뭐지? 여기가 이제 조커 티어. 네, 네, 조커로 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만 출전이 안 되고 나머지 티어에서는 승급불 들어와 있는 선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의 용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포스트 시즌에도 용병은 출전할 수 있는데 부활권은 용병에게 쓸 수 없습니다. 타당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네. 용병이라는 선수 자체가 그렇지. 부활권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주력 선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제도를 또 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즌에 좀 안정적으로 감독들이 경기를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이영한 감독이 많이 맛봤던 감독 경질 제도가 없었어요. 이게 미안해. 이제 제가 감독을 못 하게 되니까 없어지네요. 이게 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도 왜 자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나가면 복지가 좋아지고 예, 정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쭉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변화점들이 있고요. 자잘한 변화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께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록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기록, 레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종체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2000 뭐 그 남종체 같은 경우는 2015년 뭐 레종체 뭐 2017년 뭐 2018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한 시즌, 기준은 한 시즌이에요. 한 시즌 동안에 제일 많이 승리를 거둔 게 정수윤. 한 시즌에 25승을 했어요. 25승.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한 시즌에. 이게 한 8, 8주차 동안 네. 꾸준히 3-4승을 좀 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포스트 시즌 성적도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러면 10주 동안 25승을 했다라는 건 하루에 2-3승씩 꾸준히 해왔다는 그치, 거예요. 예, 진짜. 그렇죠. 근데 한 선수가 2-3승을 하면 부정적은 무조건 그렇지. 유리한 고지에 선다라는 소리거든요. 예. 거기 밑에 서지수 보혜가 있고요. 최다 연승 서지 선수가 12년 연승. 기세가 엄청나네요. 그랬지. 이게 네. 원래 현수 시절에도 프로게이머 기준 네. 최다 연승이 15연승이었거든요. 예. 프로게이머 선수보다 더 많은 연승 기록을 그렇죠. 세우고 있는 서지 선수죠. 예. 그리고 누적 올킬 횟수 역시 서보정이 다 있어요. 서지 선수가 12회, 보혜가 11회, 정수 선수 6회인데 그래서 먹은 상금이 서지 선수가 그동안 레종체에서 올킬 상금만 720만 원을 먹고 보혜 620만 원, 정수현 선수 6회인데 왜 저게 500이냐면 쌓인 거 크게 쌓여 있는 걸 크게 먹었어요. 크게 먹었네요. 크게 먹었네요.
잔잔바리가 아니라 정소연은 이제 그 황소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황소개구리만큼 저렇게 500만 원을 크게 훌쩍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본인들도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많이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저 정도로 많이 했나 이런 생각 들 텐데 생각보다 네. 활약을 크게 많이 해왔죠. 굵직굵직하게. 그렇죠. 네, 네, 네. 이 기록만 봐도 어떻게 보면 이 세종족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누군지는 여러분께서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도 한번 살펴봤는데 어, 이런 기록도 참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전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살짝 살펴봐드렸고요. 그리고 또 큰 변화점 중에 하나, 제일 밑에 감독 서지수, 감독 보혜, 감독 정소연, 그리고 그 위에 미키, 파더튜브, 피글렛 용병들입니다. 어, 저는 이제 네. 감독을 쭉 많이 해왔었는데 네. 저는 이 감독 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지수 네. 선수, 보혜 선수, 정소연 선수. 왜냐하면 제가 감독을 하면서 토스팀도 해보고 저그팀도 해보고 테란팀 해보지만 않았지만 많이 들었거든요. 네. 확실히 저 세 선수가 각자 종족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쵸? 다른 티어 선수들도 많이 좀 케어를 하고 예. 좀 많이 돕고 반대로 이미지가 서지 선수랑 정소연 선수 이제 맏언니 입장에서 그쵸. 동생들 케어하면서 훈련시키고 대회 준비를 하고 또 보혜 선수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언니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대회 준비를 되게 잘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융화가 잘 되고 각 종족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감독을 맡은 거여가지고 그쵸. 저는 이번 시즌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제가 제안을 할 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할 때 여러분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세 명 다 오케이를 해야지 저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참 부담되기도 할 텐데 다행히도 세 선수가 다 오케이를 했어요. 아... 이게 요번 시즌이 재밌으라고 지금 벌써부터 밑밥을 쫙 깔고 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저희가 어릴 때 좋아했던 스포츠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플레잉 감독이라 그래서 슬램덩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수겸.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감독을 하면서 직접 선수로도 뛰고 선수들이 답답한 본인이 뛰어서 다 마무리하고 약간 그렇죠. 그런 이상적인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예. 이번 시즌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감독님도 듣고 계시죠?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 김철민 캐스터님 그러면 이제 감독의 수당 같은 거나 이런 걸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리해 드리자면은 만약에 본인이 선수로도 뛰고 감독으로도 뛰고 1주부터 10주까지 쭉 1등을 해서 우승을 한다. 이러면 가져가는 금액이 감독 수당과 선수 수당까지는 570만 원. 거기다가 뭐 올키라도 한번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와. 예. 570이에요. 다 풀로 먹는다고 한다면 그게 딱 10주. 예. 두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얻어갈 수 있는 성과거든요.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쭉 이긴다고 한다면 그 사이 올킬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거의 천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솔깃하죠? 짭짤하죠? 아, 엄청. 근데 저도 살짝 이거에 예. 좀 비슷했던 게 저 이제 남정체 활약하면서 예, 예, 예. 감독할 때 약간 두 개 상금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되게 뿌듯했었는데 여기 레종체 하나의 대회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예.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욕심이 많이 나죠. 야, 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밑밥입니다. 이번 시즌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영환의 썰도 오자마자 아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된다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그 제 공지사항으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제 개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나 또 보완점이 있으면 그것도 그 수정해 나갈 것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레종체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뀐 제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더그아웃. 자, 과연 누가 먼저 나올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룰은 지난 시즌과 똑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종합 3위를 차지한 테헤란 팀의 선봉이 나와서 맵과 상대 종족을 고릅니다. 시작부터 용병 모르죠. 가보시죠. 궁금하다. 자, 궁금하다. 제 감독 다 데뷔전이에요. 세 선수 다 네. 감독 데뷔전. 네. 용병술 엔트리 싸움. 오! 용병부터 나가라. 근데 약간 용병의 느낌이 다른 게 토스와 저그의 용병 선수들은 0티어예요. 맞아요. 근데 테란 팀의 미키 선수는 용병이지만 2티어고 다린 선수와 서지 선수보다 약간 티어가 낮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용병이지만 막내 한번 나갔다 와라. 예, 경험을 한번 해봐라. 그렇죠. 막내 한번 나갔다 와라.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상대 종족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어느 종족을 선택할지. 미키 선수도 긴장 좀 되겠는데. 그렇죠. 긴장 엄청 되죠. 레종체 개막의 선봉이야. 그렇죠. 선봉이에요. 용병이야. 용병 욕 겁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용병을 왜 쓰냐. 용병으로 나왔는데요. 뭔가 스페셜한 카드거든요. 스페셜. 예, 국자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한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함을 선보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2티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맵 고르고 상대 정도 골라서 1킬 좀 먹여주겠다. 그렇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저그팀의 네. 티어는 현재 0티어, 0티어, 1티어예요. 2티어가 없어요. 프로토스팀 같은 경우는 2티어, 3티어, 0티어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토스팀 상대로 먼저 좀 기분 좋은 분위기 예. 전환을 가져가면서 데뷔전 승리를 좀 만들어주려는 그런 서지수 감독의 용병술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거든요. 자,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용병은 연속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번 주에 나오면 다음 주에 못 나와요. 아, 그렇죠. 예, 계속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정말 용병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용병 예. 순위도 따로 매겨진다면 그럼요. 어떤 용병이 잘할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예. 자, 이게 또 토스가 보혜 선수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보혜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현재 0티어 파도튜브 선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2티어 아나 선수, 3티어 최한희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요거 요거 첫 경기부터 좀 심리전이 그렇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혜 감독의 판단은 최한희 선수로 맞불을 둘 건지 아니면 같은 티어의 아나 선수를 내보낼 건지 아니면 용병엔 용병으로 맞선다는 느낌으로 에이스 카드인 파도튜브 선수를 먼저 꺼낼지 지금 머리가 아프죠. 근데 파도튜브가 나와서 그 뭐 사고가 생겨버리면 그렇죠. 진짜 머리 아프지거든요. 생각보다 네. 지금 세 종족 중에 용병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프로토스 팀이거든요. 이번 예. 주차는 예. 이번 주차에서 프로토스 팀의 용병의 역할은 굉장히 무거워요. 자, 최한희 선수가 나오죠. 최한희.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티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 정도면은 최한희 선수 충분히 해볼 만한 그렇죠. 딜이다. 티어 차이가 한 개 티어 차이 나기는 하지만 종족 상승은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하면은 이길 수 있고 평소에 최한희 선수도 스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훈련한 만큼 대회 때 보여준다면 충분히 용병 미키 선수 상대로도 그쵸. 승리를 따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한희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시즌에 좀 부지런히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과가 또 그 경기력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토스라는 종족 자체가 테란전 상대로는 항상 자기 기량을 발휘하기 훨씬 좋은 판이 깔리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준비한 역량,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즉 닉네임이 좀 재밌게 들어왔네요. 아이디가 테스 테사기 테스가 아, 아니구나. 테사기 아니구나. 테사 제 머릿속에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게 뭔 뜻인지 잘 테사이, 모르겠는데 테사 예. 테사이 테사 요즘 기아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어쨌든 양 선수 입장이 맞춘 상황이죠. 그렇죠. 예예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레종체가 그동안 쭉 진행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의 물꼬가 터졌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번 개막전의 첫 용병이 나왔는데 용병은 모두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성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동안 이제 대학 대전을 통해서 실력을 좀 발휘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좀 약간 소강 상태에 빠진 선수들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기존의 레종체에서 뛰었던 선수들에게 또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승급불 불가하죠. 여러분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용병 썼으면 다음 주 용병은 모두 남자가 맞니? 보통 여성 선수면 그냥 출전 아닌가요? 예, 뭐가요? 용병은 모두 남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예. 여성 선수는 그냥 출전 아닌가요? 여성 선수가 용병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 그건 마음이에요. 그건 마음입니다. 자, 준비 끝났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막전의 첫 번째 경기 용병과 원래 박힌돌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미키와 최한희 폴리포이드 가보겠습니다. 자, KCM 레종최 2023 시즌 2 개막전 경기 시작이 됐고요. 네, 저기 흑돌이 우리 매니저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용병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쓰고 용병을 계속 둘 수는 있는데 그 용병이 연속해서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미키가 나왔으면은 다음 주에 미키는 못 나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기든 지든. 그렇죠.
네, 그리고 승급불은 네, 0티어 승급불만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세로에 위치한 상태로 이제 경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요새는 프로토스 선수들이 이제 땡더블 대각 서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대각선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세로에 위치되어 있고요. 네. 미키 선수는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레종체를 보기만 했지 직접 출전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치아니 선수는 비록 티어가 낮긴 하지만 레종체 경험이 좀 더 미키 선수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롭게 경기를 펼쳐 나갈 것으로 보여요. 자, 근데 약간 제가 네. 그 사랑이 누나든 임진묵 해설이든 뭔가 약간 제가 해설 도움을 청해서 올 때 요새는 좀 기대를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먹거리 때문에? 그렇죠. 먹을거리가 맨날 쌓여있어가지고 제가 종체 출전할 때마다 보면은 임진묵 해설이 맨날 뭐 한 가지씩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설 야무지게 해야지 했는데 오늘 생각하니까 1주 차여가지고 네, 스폰서가 없어요. 네, 여러분 스폰서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 네. 있으시다면 스폰서 광고주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네. 부탁드리겠고요. 자, 11-11로 시작했죠. 이거는 프로토스가 땡더블을 하면 한번 치즈를 가겠다라는 치즈를 통해서 땡더블 죽이려는 빌드 시작이고요. 예. 토스는 이제 땡더블이 아니라 무난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와, 미키 선수 손속도도 빠르고 그렇죠. 네. 남성 선수 저는 선수예요. 잘 몰라요 누군지 그렇죠. 사실은 각 종족의 청일점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 이제 출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 첫 번째 주자가 테란 미키 선수. 그렇지. 제가 개인적으로 네, 어떤 선수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이제 자주 봐왔던 선수인데 저는 이제 미키 선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추라는 이미지, 추라 그러거든요 남성 선수. 추라는 이미지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강력한 한 방을 보여줬던 적이 많이 없었던 기억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레종체를 대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뭔가 본인의 좀 자신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롤 옵저버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미키 선수가 미드 라이너로서 활약하는 걸 제가 게임 옵저버를 했던 기억이 되게 남는데 네. 그때 굉장히 잘했어요. 약간 그 느낌으로 스타를 좀 집중해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스타에서도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하자면 기본기는 있다. 게임 그렇죠. 감각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대회 감각, 대회 경험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 여성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선수거든요. 예. 다만 종목이 다를 뿐이에요. 예. 자, 지금 최현희 선수 같은 경우도 크게 차질 없이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위로 올라오고 있는 프로브고요. 굉장히 본인의 스타일이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또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용병의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 나비 효과가 될 것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힐러님 예, 이제 그런 확률이 좀 줄어들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선수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상향 평준화가 그치, 되기 그치. 때문에 한 세트 한 세트 수월한 경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이제는 거저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양상의 재미를 또 보게 되는 거겠죠. 예. 벌창기가 빠져나갔고 자 최현희 선수 일단 벌처는 빠져나간 상태에서 전진되어 있는 타구는 하나 그리고 넥서스 꽂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드라곤은 뛰지 않는 걸 보니까 벌처 나간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접근해오고 있습니다만 빈틈은 보이지 않고 있는 최하니 그렇죠. 선수. 무난하게 각자 더블을 가져가면서 서로 무난한 빌드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 변수 없이. 카카오 존버님 맞습니다. 용병도 올킬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전에처럼 서진 선수가 뭐 고해 그렇죠. 선수 정세인이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건 아니 보장이 안 됩니다. 사실 좀 기존의 네. 레종체 같은 경우는 서보정 싸움이 강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앞서서 1티어, 3티어 선수들의 싸움보다는 이 세 선수의 힘겨루기 싸움이 높았었는데 네. 이제 조금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용병이랑 카드들이 등장함으로써 예. 또 하나의 재미 요소가 생기는 거죠. 오늘도 벌써 40만 원이면 이거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제 생각에 레종체의 핵심은 서지수, 정소윤, 도해 이 세 선수가 핵심 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전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완성이 돼서 이제 프로가 붙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큰 사건은 사고는 터지지 않고 있는 최한희 선수. 그렇죠. 양 선수 다 무난하게 경기를 지금 풀어 나가고 있어요. 네. 자, 템포
드라고를 12시쇼에 서치 한번 해보시면서 혹시 빠져있는 드라곤이나 와 실패인데 라인 매설 하면서 살려뒀습니다. 미키 선수 용병 미키 자 계속 마인으로 시합골을 해주고 있고 정말 무난한 데칼코마니 마냥 기존에 진짜? 게임 나오던 그런 테란데토스전 일반적인 양상이고요. 예예예. 예, 예. 다만 좀 미키 선수는 아머리 타이밍을 좀 늦추면서 팩토리를 좀 당기는 모습이거든요. 예. 자 엠베도 올라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팩토리 하나가 더 올라갑니다. 12시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그렇죠. 미키의 탱크. 프로토스가 간혹 테란이 가져갈 멀티에 파일런을 짓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파일런이 지어져 있다면 사전에 예. 붓으로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멀 쪽으로 지금 프로그 한 마리 갔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테라는 계속 탱크 후속 탱크를 찍어주면서 게임하고 있고 토스는 옵저버 드라곤 자 3탱 찌르기네요. 3탱 찌르기 예, 끌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미키 선수 자 옵저버로 보고 드라를 배치하면 폴리포이드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자, 봤어요. 막기 수월하거든요. 체리 확인! 확인합니다. 확인 자 드라곤을 배치시켜야 돼요. 그죠? 반응을 보여야죠. 이게 벌처를 찍고 나오는 탱크 타이밍이라 좀 늦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컨트롤 집중하면은 이게 기존의 용병 남성 선수들이 가지는 장점 이런 컨트롤 싸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다는 건데 지금 이 싸움 자체는 프로토스가 유리해요. 자 일단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고 병력이 꽤 돼요. 그렇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달려들고 있는 최한이 뒤로 빠지고 있는 미키 마인을 밟긴 했는데 마인 아차 자 싸움 중이에요 마인 아까 이게 오히려 토스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예? 지금 뭔가 컨트롤 통해가지고 분전하고 있는 미키 선수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쫓아 올라가면 탱크를 그렇죠. 줄여주고 있는 최한입니다. 원래 힘 자체에서 토스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언덕 자 여기서 벌쳐 두기가 중요하거든요. 저 벌쳐가 어디로 가느냐 퇴로 탱크 잡아먹었어요. 아 안으로 입구 입구를 막 입구 막아내거든요. 마이 이 속도감이 너무 빨라요. 예예 마인 아 이게 애초에 막는 그림이었어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프로 예. 피해를 입게 되면 테란도 탱크 이런 거를 만회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예. 계속 후속 벌쳐도 지금 9시에서 마인 받고 있고요.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확실히 그렇죠. 약간 좀 후속 벌처는 좀 손쉽게 정리당한 것 같네요. 예, 어지러움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구수 54대 47. 그러면서 미키 선수는 지금 팩토리를 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쭉쭉. 확실히 남성 선수여가지고 예. 피지컬, 컨트롤과 움직임, 속도감이 훨씬 빨라요. 예. 체감되는 게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죠. 빠르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최한희 선수가 어떻게든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 근데 이런 과정에서 드라곤이 이렇게 손실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테란의 페이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아 이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미키 선수. 자 이 흔들고 저 이 흔들고 빨라요. 하이패스. 그렇죠. 이 진짜 용병의 와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레중체에서 많이 보이게 될 용병의 장점 스피드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와 선속도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빠르게 괴롭히는 야 최한희 선수가 못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3티어 승급하면서 굉장히 기세를 타고 있는 선수인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그렇죠. 것 같잖아요. 마치 소닉처럼 예, 예, 빠르게 예, 예. 휘몰아치고 있는 미키 선수거든요. 지금 최한희 선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속도감 진짜 쩝니다. 쩔어. 야 다음 타가 아이고 지금 자원마비가 두 군데가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테라는 팩토리도 다 늘어나 있고 계속 병력을 찍어서 그러니까요. 한 4탱 정도 때 다시 벌처랑 함께 찌르기를 나오면 토스가 막기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프로브가 없어요. 자 활약을 하고 있는 용병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미키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또 드라곤을 긁어 모은 최한이 아 6팩 공유력 타이밍 약간의 긴장을 보이는 게 이게 커맨드 본진 커맨드 살짝 들었죠. 본인의 속도감이 이제 본인도 살짝 이제 제어가 안 됐던 건데 브레이크가 안 됐다 그러죠. 근데 이제 스캔을 다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다시 6팩에서 병력 찍어서 나오면 자원 피해를 너무 많이 본 프로토스 최한이 선수기 때문에 예. 힘에서 밀리게 돼요. 예. 자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극복해내려면 옵저버로 상대 병력 위치를 체크한 다음에 싸움으로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야, 이 싸움이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수도 나오고 있고 확실히 예. 미키 선수도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첫 출전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상황이 많이 유리해지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침착하게 본인의 병력을 모아서
나오기만 하면은 승리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티지장님처럼 경기 새롭고 재밌네요. 룰 잘 바꾼 듯. 그렇죠. 재밌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막 이랬는데 자 일단 옵니다. 다시 한번 벌처럼 그렇죠. 이게 기존에 예. 스타크래프트가 여성 선수와 남성 선수가 있을 경우 두 선수의 명확한 스타일 차이가 있었어요. 여성 선수들은 기존의 최적화라든지 그죠. 룰을 잘 지키면서 병력을 잘 찍어내고 많이 먹고 약간 이런 양산형 게임 위주로 잘 배워낸다면 예. 남성 선수들은 피지컬, 컨트롤, 난전 이런 뭔가 게임의 스피드한 요소를 잡고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와.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첫 번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남성 선수 그러면 이제 전프로들만 그렇죠.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그렇죠. 다른 종목 통해서 네, 다른 종목의 프로 선수라든지 그렇죠. 여러 이제 스타를 좋아했었던 선수들이 지금 여성 선수들과 어울려가지고 같은 티어에 배치돼서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너무 양이 많다. 근데 확실히 잘하네요. 예. 예. 좀 어리둥절하거나 그렇죠. 익숙치 않거나 이럴 줄도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시원시원한 깔끔하네요. 진짜. 빠르고 스피드하게. 네. 아 여러분 이제 다음 타자가 저그잖아요. 그렇죠. 저그도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좀 장난 아닌데. 저그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0티어 정소연 선수 그리고 피글렛 선수가 있고 1티어에 이제 카드 선수가 있는데 네. 누가 나와야 될지. 그러니까 고민 좀 될 것 같아요. 정말 쭉쭉 밀고 내려오는 군더더기 없이 예, 완벽한 선수. 피니쉬 러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키 선수고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께 설명드리죠. 용병 같은 경우도 준결승 결승 같은 경우는 한 시즌 동안의 성적을 종합해서 그중에 상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미키도 키를 좀 쌓아놔야지. 그렇죠. 왜냐면 연속 출전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정말 티어는 영 티어지만 그 위에가 조커 티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예. 이 용병의 역할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커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자 오늘 테란 팀의 미키 선수는 선봉으로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역할에 그렇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분위기 메이커.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고 있는 그렇죠. 미키 선수입니다. 숨 막히는 상황 와중에도 굉장히 샤이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영리하게 게임을 잘하고 있는데 아직 예. 버겁죠. 그렇죠. 샤이 선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동안 대학대전 통해서 남성 선수와 경기를 많이 해봤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2티어 막 이런 그렇죠. 선수랑은 하는 기회가 많지 그렇죠. 않습니다. 대회 때 남성 선수와 그러니까. 경기할 일이 거의 없었던 예, 예,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타이파님. 0티어 용병이 아래 티어 용병보다 승수가 많은 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승수가 많은 아래 티어가 GG 네. 일단 나옵니다. 최한희 선수. 자, 개막전 첫 경기 출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키는 성공적인 데뷔. 그렇죠. 본인의 플레이, 스피드한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네. 승리를 따낸 모습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아래 티어 용병 선수가 승수가 많으면 그 선수가 플레이오프를 나가야 되지만 만약 그 선수가 이제 개인 사정에 출전권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차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 결승 가서 1인당 우승 상금이 아시는 것처럼 100만 그렇죠, 원이기 100만 때문에 원입니다. 약속 빼죠. 그렇죠. 웬만하면은 대회를 나와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용병이 도입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1경기를 통해서 살짝 맛보기 했고요. 이 경기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가옥 가서 정소윤, 카덴지, 피글렛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요거. 네? 자, 그래도 저 팀은 좀 행복한 고민인 게 누가 네, 나가도 미키 선수보다는 그 기억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 있을 수 있거든요. 오! 왜? 왜? 그럼 이런 그 피글렛을 남겨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킬 먹겠다는 건가? 이 황소개구리가 진짜 이게 만약에 정순 선수가 올킬을 해서 피글렛 선수가 못 나오게 되면 그래도 다음 주에 못 나오나요? 그렇죠. 네, 일단 한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다른 선수에게 줘야 됩니다. 와. 제가 봤을 때 야 진짜 파이브 히어로님 용병이 정순 잡으면 재밌을 거고 거꾸로 정순이 용병 잡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저번 시즌에 저그 팀이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승하는 과정에서 정순 선수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적수가 없다.
근데 용병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치. 새로운 나의 뭔가 이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그치. 적수가 생겼다. 네. 나 한번 저 남성 선수 용병과 한번 경기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뭔가 도전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방금 전에 또 제보를 보니까 뭐 또 최근에 또 올킬을 했다라고 그 타 대회에서 네. 그런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 근데 그 명단에는 뭐 서지수도 있었고 남성 선수도 맞아요. 있었고 보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요새 기세가 탔고 또 기세가 탔을 때 그치. 게임하는 걸 굉장히 그치.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제 생각에 이제 본인이 컨디션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예. 빨리 대회라든지 무언가 게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예, 이 레종체에서 정소윤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까 기록 봤잖아요. 최다승 탑3에 당당하게 1위로 이름을 올린 25승 4패. 그게 불과 무려 일주일 전에 있었던 대회에서의 성적입니다. 무려 그렇죠.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금 정소윤 선수의 마인드는 아 닥치는 대로 다 쓸어 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회의하고 뭐 이랬을 때 건강이 조금 좋진 않대요. 네, 지금 그래서 그 휴식 기간이 좀 이번에 좀 짧아가지고 그 피지컬적인 폼이 좀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소윤 선수라면 딱 마우스 잡고 경기에 임한다면 목마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정소윤 선수 때문에 예, 또 같이 동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서지수 뭐 그렇죠. 이게 놀라운 게 제가 네. 서지수 선수를 이제 제가 아마추어 때도 알게 네. 됐었고 이제 프로 시절에 알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실력이 계속 늘고 계세요. 서지수 선수도 실력이 계속 향상하고 있고 정소윤도 제가 처음에 알았을 때보다 실력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서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계속 실력을 갈구하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실력이 네. 계속 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세 선수들이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지. 그렇죠. 거기다가 예 불쏘시개로 용병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활활 불타오르면서 더더욱 승부 이 선수들은 진다고 주눅 들거나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다시 이를 갈고 일어서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이런 승부욕이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더더욱 강해진 예. 새 선수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궁금합니다. 오늘의 두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채팅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자, 왜 벌써 나왔어요? 자, 네, 피글렛이 재상대하기는 무섭나 보네. 무서우면 언니들 뒤에 숨는 게 맞지. 위키 선수 자신감이 넘쳐나. 자, 그 왜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아,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 그렇죠. 정소윤한테 처맞기 전에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타이슨이 한 얘기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약간 정소윤 선수가 타이슨 포스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구장창 핵펀치로 지금 날리고 있는데 선수 지금 핵펀치 맞기 전에 한번 이제 도발을 한번 때렸어요. 이게 이제 그 파란만장 종체 지난 시즌 방금 이전 시즌 불과 일주일 전 마무리된 25승 4패. 25승 4패는 미친 거죠. 이게 미친 거죠. 10주 동안 네 번밖에 안 진 건데 네. 와 스타가 정말 재밌겠네요. 예, 참 잘 될 때 대회 때 이렇게 성적이 나오면 참 재밌어요 진짜 스타가 예. 스타 정말 재밌겠네요. 가만 있어봐, 내가 그것도 체크 이클립스 골랐었구나. 이클립스 정소윤 그렇죠. 이클립스는 현재 좀 레종체 이외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 맵이고 레더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저그 대 테란 저그가 많이 좋은 전장이에요. 예. 왜냐면 기존에는 테란이 저그의 4가스를 저지시킬 수 있다라는 메리트 때문에 테란이 많이 좋았었는데 저그가 이제 히럴 디파라는 상대 SK 체제를 카운터치는 체제를 들고 와서 예.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제약 없이 충분히 테란을 견제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저그가 많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맵이죠. 예. 자, 첫 출발 일단은 정소윤 선수 이번 시즌에 그 지난 시즌에 그 가속도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쭉 속도를 더 발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종족 중에서도 저그란 네. 종족은 컨디션과 집중력, 컨트롤 등 네.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탄력이 붙으면 다른 종족에 비해서 그 기세가 훨씬 더 많이 붙거든요. 아, 제일 잘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그 같은 종족은 한번 게임이 잘 되기 시작하면 기복 없이 계속 고점을 유지할 수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yep. 정순 선수 오늘도 좀 큰 활약을 기대하게끔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미키가 정서윤 선수를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개막전부터 그렇죠.
나오겠습니다. 자, 당도하고 있는 정선 선수의 드론 딱 베럭스 완성. 그렇죠. 컨트롤 싸움. 컨 싸움. 자, 빗에서 안 밀리죠? 예, 안 밀려. 이만큼도 안 밀려. 테란도 이제 투서플보다는 커맨드를 먼저 가져가는 부연 전략을 꺼내고 있고요. 예. 정선 선수가 이제 누나인가 봐요. 아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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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실 용병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른 종목 출신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훨씬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에 비해서는 후배에 속하기는 해요. 아, 젊은 피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소현 예. 선수랑 서지수 선수는 저보다도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게이머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사실 보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스타크래프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은 피가 계속해서 수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경험을 쌓고 챌린지 종족 최강전 나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분명히. 오오오오오오 정소연 침 좀 뱉어봤는데. 야, 자 이러면서 테란의 체제가 중요하거든요. 예. 앞마당 입구를 막고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베이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건 메카닉을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워낙에 미키 선수가 메카닉을 좋아해서 메카닉을 자주 쓰는데 정소연 선수가 약간 메카닉이란 빌드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아... 메카닉 진짜 별거 없다. 예. 메카닉으로는 나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체제를 지금 베럭 더블 하고 나서 바이닝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메카닉 체제를 확인하기만 하면 정소연 선수에게 엄청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그에게 바이오닉이 아니고 메카닉을 쓰는 거는 그렇죠. 그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마인드. 자, 스파이어 테크. 체력이 많이 빠진 SCB였고요. 일단은 상황을 네,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위에 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린 움직임은 되게 좋은데 자, 여기서 그치, 이제 그치, 포인트가 그치. 중요해요. 예. 미키 선수가 그냥 메카닉을 하면은 힘이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줬어요. 베럭 더블이라는 포인트도 있었고 지금 생마린 푸쉬를 통해서 상대로 하여금 뭔가 내가 갈 수도 있다라는 의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예. 정순 선수는 꼼꼼하게 베럭스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예, 저걸 하나 던져보고 지금 썬큰 짓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팩토리 하나 더 가져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 여유가 있어요. 오호! 그리고 지금 미키 선수는 이 오른쪽이 뚫려있던 사실을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들어오네.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살짝 길이 있었거든요. 당혹! 암홀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 베럭이 돌아가고 있나요? 돌아가 그렇죠. 베럭이 안 돌아가면 있어요, 이제 체크하면 이제 이 정도면은 메카닉을 알 수 있거든요. 예. 예, 바이오닉 간다면 계속해서 마린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베럭스는 쉬고 있고 아예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안삼에 가져가면서 예. 포탈을 가져가고 있는 정소현 선수고 정소현 선수 이제 눈치챘죠, 메카닉인 거. 원래 그렇죠? 미키 선수가 메카닉을 좋아하기도 하고 충분히 메카닉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서치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감 잡죠 이건 뭐 정도면 다 계속 지금 서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상대의 의도를 계속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정선 선수가 저글링만 두 개 찍은 상태로 뷰탈로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게 그러게요. 잘 째졌거든요. 아 조용히 불기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개막전을 맞이했으니까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천과 즐겨찾기와 예 유튜브 KCMTV 구독과 그리고 별풍선 팬가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네, 후원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나중에 또 제가 해설하게 오게 된다면은 뭔가 먹거리가 그, 있어야지. 그렇죠. 제가 그 홍보 야무지게 할 수 있거든요. 먹는 거 홍보. 그러니까 특화돼 있는 그렇죠. 해설. 떡볶이도 한번 먹었었고 디저트도 먹었었고. 아 그리고 저기 지난 시즌에 그 부상이었던 청룡다방 상품권 갈 거예요, 곧. 아 네. 애타게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네. 바로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지금 네. 대기 중이거든요. 자, 그 지금 혹시 보고 계신 여성 선수들도 이제 아마. 이번 주 내로 그 상품권 갈 거니까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지난 시즌, 이번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뷰탈! 단기! 짤! 짤! 그렇지. 아, 세 개. 예. 이제 이게 맞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렇죠. 계획을. 이 선수가 이렇게 죽기 전까지는 본인이 할 만한 생각했었는데, 네 기째.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예, 살짝 뒤로 본인 플레이를 풀쳐 나가겠죠. 아마 정소현 선수는 여기서 추가 건물을 올리지 않았다면 온리뮤탈 체제로 게임을 한번 할 가능성이 커요. 예, 단일 메뉴로 상대해 주겠다. SCB 한 5개 정도 잡아준 상황이라 적어도 기분 좋죠. 왜냐면 적어는 뮤탈을 잃은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렇죠. 자, 추가 뮤탈 리스크 나왔고요.
예, 이동하고 있는 드론이 보이고 있는데 마린 하나도 저런 것도 좋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테란이 손해본 걸 만회하려면 뮤탈 피가 빠져 있으니까 바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 나 아직 그런 모습은 없는 상태. 자, 골리앗이 슬그머니. 아, 근데 이 와중에 이 마리나기가 그러니까. 예, 이거 좋아요. 드론 좋아요. 잡아주는 건 되게 좋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이 마리는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SB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꼼꼼하게 서치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계속 뮤탈 찍는 체제인지 히드라를 넘어가는지 이런 서치를 통해서 테란이 확인하고 골리앗으로 체제를 유지하는지 혹은 탱크를 추가해주면서 또 다른 타이밍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테란이 3팩에서 그 다음 테크가 중요하거든요. 스타포트가 보이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머리 뭘까요? 그냥 골리앗 치고 나가는 걸까요? 예, 나갑니다. 근데 이건 생각보다 예.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게 12시 멀티가 언덕이어서 골리앗이 불리한 위치의 조건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자, 허리를 자르고 잠깐만, 여기서 부탈 이기는 건 커요. 정순 선수가 약간 방심을 했거든요. 예, 지나가다가 중간에 접촉 사고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긴장해야 돼요. 그래도 12시가 언덕이기 때문에 쉽사리 골리앗이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자, 저글링 하나 버로우 시킨 상태고요. 올라오려는 시도하고 있는 자 미키인데요. 자, 여기서 되게 애매하죠. 더 깊이 올라가면 골리앗 잘리거든요. 올라가면은 위에서 잘라주고 있는 정선우 선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죠? 각자 저그 01업 테란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죠. 예. 여기서 테란이 빼면은 나쁘지 않아요. 뮤탈을 계속 이득 보고 빼는 거기 때문에 뮤탈을 예. 좀 잡아주고 빼는 거라서 테란이 이득을 봤어. 이러면 5팩에서 이제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다면 테란의 타이밍이 한번 셀 수 있는데 미키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이런 움직임 싸움에서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메카닉 운영이 그렇죠. 좀 강력해 보입니다. 이 골리앗의 한 번의 압박으로 이득을 봤으면 이득을 받지 손해본 건 없었고 또 이 터레스 통해서 버로조그링까지 사진 차단하면서 확실히 메카닉을 주류로 쓰는 선수답게 짜임새가 좋아요. 와, 용병 장난 아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정순 선수의 전매특허 01업 뮤탈 두 부대로 테란의 본진을 휘젓는 게 메카닉 상대할 때 주로 쓰는 플레이거든요. 네. 자, 들어올 준비하고 있는 정소연 선수. 그렇죠. 자, 이겁니다. 이거 일단 골리앗이 맞이하고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한 타이밍인데 보통 이걸 덮어버리죠. 그렇죠. 자, 이득을 봤어. 골리앗 잘 줄여줬죠. 예, 본인이 본 손해를 다 만회를 했어요. 확실히 정소연 선수가 메카닉 상대로 이 뮤탈 쓰는 움직임이라든지 예. 멀티에 드론 채우는 이런 최적화라든지. 자, 자, 또다시 교전. 그대로. 계속 골리앗만 잡아주면서 빠지고 있거든요. 예. 해철이나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철이 계속 늘려주고 있고. 탱크 이런 거? 그렇죠. 아, 지금 히드라이스크 댄. 그렇죠. 해철이 6개까지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부자 상태로 인구수를 채워주고 있어요. 하지만 테란도 공방 1, 1업 때 충분히 강력한 한 타이밍 러쉬를 갈 수 있거든요. 예.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러쉬 가는 동선도 멀뿐더러 중간에 언덕, 능선을 두 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테란에게 주어진 과제가 많은 맵이에요. 아, 해철이 많다. 그렇죠. 그 1, 1업 타이밍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인구수 105대 92. 그리고 챔버까지 올려주고 있는 정소연 선수 스캔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계속 뮤탈 나오는 거 확인했죠. 예. 그러면 다수의 탱크보다는 골리앗 위주로 유닛을 편성해야 되고요. 본진에 이제 챔버라든지 히드라스크 된 타이밍을 보니까 좀 늦어요. 예. 좀 더 여유 있게 병력을 좀 갖춰서 나가면 좋겠죠. 자, 재차 방문하고 있는 정선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노크를 합니다. 노크. 그리고 자, 다시 위로 빠져나갑니다. 계속 이제 상대 본진을 보면서 테란이 팩토리 6개인 걸 봤어요. 이러면 정선 선수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 타이밍 막을 준비를 이제 하면 되거든요. 예. 뮤탈을 무리하게 쓰기보다는 계속 병력을 찍어내면서 약간 상대의 진출했을 경우 빈집을 돌려주는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을 계속 벌어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소연 선수의 물량이 많아지거든요. 잼만 날리고 있는 정소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히드라가 같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미키 선수는 강력한 한방펀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버로우 저글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언덕을 두 개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병력 흘리는 것도 너무 커요. 그렇죠. 자, 바로 버로우저글링 위를 지나가고 있는 미키. 자, 자, 대기 타고 있는 히드라 뮤탈. 어떻게 할 건가요? 정선 선수 여기 싸울 건가요? 올라와 이건가요? 사실 지금 저그가 안 싸워주는 게 아예 변수 없는 플레이긴 한데 자신감이 붙으면 싸워도 돼요. 언덕을 올라오려고 할 때 뮤탈이 공이 업된 상태에 공이 업 올라옵니다.
공방 이렇게 있는 자 그냥 양으로 찍어 양으로 부른다는 생각. 덮겠다 덮어버리겠다. 테란이 언덕 이 능선으로 올라오려는 찰나에 과수의 물량을 손쉽게 싸먹고 있는 정수윤 선수죠. 진짜 쌈싸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니 확실히 뮤탈 쓰면서 드론을 잘 찍어놨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와. 많아요. 한 방 나왔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갈 그렇죠. 수도 있는 이게 정소현 선수의 위력이긴 하죠. 그렇죠. 뮤탈로 계속 상대를 흔들어 놓고 뮤탈 힌들을 예. 한 방으로 깔끔하게 경기를 자. 승기를 굳혀가는 정소현 선수예요. 들어옵니다. 탱크 이런 거 없고요. 히드라는 히드라 대로 그리고 뮤탈은 뮤탈 대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35-100. 자 그래도 그래도 테란이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는데 양 자체가 애초에 후속되는 적의 물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해처리 6개에서 지금 계속 추진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왜 벌써 나왔어요? 응 이러려고 정서윤 선수 용병은 용병대로 그냥 예. 뭐 수고했다 뭐. 용병도 그냥 테란에 불과하지 여기는 레종체 나의 부대다 예. 확실히 자기 기량을 10분 발휘하면서 압도적으로 첫 승을 따내는 모습이네요. 예. 시즌이 1에서 2로 넘어왔습니다만 정소현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위력을 다시 한번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2023년이 아. 정소현의 해가 되어가는 지금 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시즌 2까지 그러니까. 활약을 잘하게 된다면 예예 예, 예. 야, 근데 그동안 먹은 상금 5K 상금도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우승해 가지고 막 100만 원. 자, 이렇게 또 테란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긴장하고 있는 종족이 있죠. 예, 토스. 그렇죠. 저번 시즌 아나냐 파도 튜브냐. 아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여기서도. 그렇죠. 자 여러분께서는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토스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가보시죠. 지금 저그는 세 명 다 살아 있어요. 그렇죠. 저그가 가장 유리한 시점인데 예.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게 선봉장이 정소윤이에요. 그렇죠. 다른 파괴자. 사람도 아니고 정소윤이기 때문에 안으로 맞불놓기도 큰 그렇죠. 부담이고 그렇다면서 용병을 지금 꺼낸다? 사실 용병이 포스트 시즌에서 활약하려면 한 시즌에 많이 나와야 4번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왔을 때 승수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토스 팀 같은 경우는 파우튠부 선수가 이제 승수를 쌓으려면은 이제 본인보다 좀 티어가 낮은 선수랑 해야 좋은데 지금 정소윤 선수면 정면 승부 해야 돼요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간 오늘 나오게 되면 다음 주는 파도 그렇죠. 투구로 못 나와요. 정면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고민 그러니까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즐거워요. 자 이제 토스팅 감독이 이제 보혜 감독이 예, 물어보고 있겠죠. 그렇죠. 아나가 할래? 아니면 남겨놓을까? 파드튜브가 할래? 네, 계속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을 거고 맵 자체가 실피드 범위하면은 실피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요새는 좀 토스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전장이기 때문에 예. 뭔가 실피드에서 파드튜브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테란 팀은 일단 용병은 빠졌습니다. 혹은 용병이 내가 1킬만 할 생각이 없다. 나 2킬 할 생각이다 혹은 3킬 할 생각이다 그래서 테란전까지 생각하면은 테란 유리한 범위어를 지금 저그 잡는데 쓰고 정소윤을 범위어로 잡고 그렇지. 테란과 실피대 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역시 감독 출신이어가지고 그렇죠. 타당한 계산을 좀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선수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갈 거예요. 감독의 이제 스타일도 중요하거든요. 네. 감독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엔트리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서 종합해서 이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아시죠? 종족 최강전 시리즈를 많이 많이 키워주시는 거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팬가입 개막전입니다. 개막전에 여러분께서 또 저에게 많이 축하를 해주시면 앞으로 10주간 한 주밖에 안 쉬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주가 또 힘나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쉴 틈 없이 또 바로 또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대회 개최가 쉽지 않거든요. 좀 그렇죠.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성원은 좀 부탁드립니다. 광고주와 후원자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렇죠. 예,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각 종족 다. 또 용병이 처음 도입되는 그러니까. 시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예. 있거든요. 와 장구한다 또. 괜찮아요. 야, 예, 얼마 하든지 생각하십시오. 고민 중이에요. 이야! 이거는
단순히 정소윤만 보는 게 아니라 테라팀까지 보고 있는 어느 정도 1킬이 아닌 정소윤을 잡고 달인이나 서지수까지 잡는 그러니까 그런 하도 튜브에게 끝내라 그렇죠 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좀 많은 선수들을 잡아내라 단순히 1,2킬이 아닌 한 3,4킬까지 해내라는 그런 그렇죠. 좀 의도가 보이는 왜냐면은 단순히 범위어 자체는 저그데토스 저가 좋아요. 네. 그런 전장인데도 범위를 선택했다는 건 테란전에서도 조금 수월한 실패돼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여기서 파도튜브가 잘리면 그냥 큰 사건 하나 터지는 거죠. 그렇죠. 첫 주차부터 굉장히 힘들게 가야 되는 프로토스 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영티어들 간의 대결로 벌써부터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자 갑자기 뛰쳐나온 정소연 선수와 용병으로 고용된 이제 토스팀의 첫 용병 영티어 파도튜브. 그 엔트리가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오늘 그 와 저그 팀이 더 제일 세다라는 분석을 네.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저그 팀이 많이 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시작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벌써 두 번째 시즌 네. 첫 주차에 세 번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경기에 용병 선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파도튜브에게 어서와 종채는 처음, 종채, 그렇죠. 종채 시리즈는 처음이지. 이게 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 방식, 연전 방식. 자, 준비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직접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정선 선수와 파도튜브의 경기 범위어로 가보시죠. 자,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2023 두 번째 시즌 개막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스카이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게 저는 어떤 의미냐면은 대학대전 같은 경우는 한 세트 소화하고 말잖아요. 근데 맞아요. 연전 방식이라는 경험을 정선 선수는 겁나 많이 했고 그렇죠. 뭐 3시간도 게임해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기세를 탄다라는 그치, 그치, 느낌을 기세, 정확히 알거든요. 네, 네. 확실히 그냥 단순히 한 판하고 끝나는 것과 다르게 계속 경기를 이기게 되면 자신감이 붙고 그 자신감이 곧 플레이에 게임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그라는 종족 자체가 탄력이 붙고 자신감이 붙으면 저글링부터 유닛 움직임이 달라져요. 네. 그게 곧 뮤탈까지 이어지면서 강력한 저글링 뮤탈 콤보로 이어지거든요. 자, 과연 포도튜브 선수가 어떤 식으로 정순 선수를 저지시킬지. 그렇죠. 아, 예, 973111님 맞아요. 예, 사실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그 티어별로 따졌을 때는 토스가 여기서 만약에 파도튜브가 잡히면은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크왕님 2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찌감치 승부수를 좀 띄운 보혜 감독입니다. 1분 10초라는 빠른 게이트를 지금 지었는데 네, 네. 하필 위치가 대각선이어가지고 네. 토스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예. 11압을 가져가려고 예. 나가고 있는 상황. 이러면 저가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청자로서 기록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또 이 족체 시리즈의 재미는 기록과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게 있어요. 지난 그렇죠. 시즌에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거. 자, 기록은 기록일 뿐, 숫자일 뿐이고 그날의 컨디션과 선수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계속 뭐 별 큰 일 없이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파도튜브의 프로브가 첫 입성을 합니다. 자, 서치 타이밍을 보면 정소연 선수도 아 이거 게이트 서치하고 투 서치 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선게이트를 염두에 두고 게임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2티어 구간 남성 프로토스 선수들은 선게이트를 즐겨 쓰기는 해요. 포지 더블보다는 뭔가 예. 미키 선수처럼 남성 선수들은 이런 유닛을 계속 뽑아서 컨트롤 싸움 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마이너링과 신경전. 벌어집니다. 어브를 통해서 질러 뛰어오는 것도 확인했고 야, 그러니까 정소연 선수 같은 경우도 아 옛날에는 서지수 보에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죠.
카드 튜브도 넘어가야 되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될지 넘어가야 될 고개들이 더 그렇죠. 많아지는 계속 선수들이 거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대로 손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레종체의 균형이 맞아. 어느 정도 두터워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질럿이 칼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글링이 적절히 뽑힌 상태고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컨트롤 싸움이 못 들어가게 아주 서로 신경전이죠. 질럿이 갇혔어요. 돌리. 노킬. 아, 방금 이게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 질럿이 지나가기에는 좁았던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득점을 해내는 또다시 유리한 경기로 흘러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그라는 종종 기세를 타면 저글링부터 달라져요. 와, 확실히 질럿을 예, 예. 그냥 그치. 예, 한 마리의 그냥 순한 강아지 마냥 예, 먹거리로 그렇죠. 혼내주는 모습이고 이러면은 저가 너무 기분 좋은 출발이죠. 감님 14520번째 그리고 오늘 첫 생각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약간 파도튜브도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이게 이렇게 100원을 썼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이것도 장마당에 프로도 못 붙였죠. 예. 이게 남성 프로토스 선수들의 특징인데 컨트롤 능력은 되게 좋은데 이런 최적화 능력이 별로 안 좋아요. 이야. 근데 그 컨트롤로마저 이득을 못 본다 이러면 게임 자체가 너무 많이 정선 선수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코어 타이밍이랑 레어 타이밍이 저는 비슷하게 봤거든요. 그렇죠. 네. 코어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지어지고 있고 레어도 비슷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스택 차이도 거의 안 나는 상황. 근데 인구수는 저가 평소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저가 많이 유리하거든요. 잘 풀어나가고 있는 정서윤 선수고요. 재차 진입하고 있는 파도 튜브의 프로브입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좀 윽박지르고 있는 듯한 정서윤 선수의 그렇죠 움직임. 아, 필리포님께서도 가족이 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뱅가이 감사합니다. 네. 많이 좀 오늘 또 가족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바로 스파이 올려주면서 예. 확실히 인구 자체가 원래 스파이 올릴 때 보통 20 중반 정도인데 30 초반에 스파이 올려주면서 굉장히 부유한 상태거든요. 예. 이러면 토스 입장에서 저그의 뭔가 부유함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빨리 질럿이 살짝 뛰는 움직임을 취해줘야 돼요. 그렇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죠. 뛰는 액션. 이런 뛰는 액션 해줘야 되는데 정선 선수도 안 밀리죠. 저글링이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뒤를 칠 수 있다라는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도튜브 선수의 질럿이 섣불리 나오질 못하고 있고 나오질 못하니까 정선 선수는 겁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드론을 눌러주고 있거든요. 야, 진짜 겁을 안 먹어. 그렇죠. 기세에서 밀리질 않는 거예요. 예, 겁이 없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세에서 밀리거나 압박을 느끼거나 긴장을 하면은 본능적으로 저글링을 찍게 됩니다. 그죠? 저글링을 안 찍고 있어요. 네. 게임이 본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고. 예. 자, 커세어가 날아가서 지금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있는데 오버로드 한 개 정도 잡아주는 건 좋죠. 아 방금 뭐 원콜 들어왔는지 궁금해요? 네, 들렸어요. 이영한 해설 그 옆에 있는 커피는 우리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밀어놔야 됩니다. 아 그냥 대놓고 딱 놓고 마시고 싶다. 그죠? 많이 해줘. 광고 그렇죠.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대놓고 뭐 먹는 거 계속 대놓고 먹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음식 관련된 광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제 해설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제가 뭘 먹고 있는 게 더 시선이 딱 쓰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다시 보기 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언제든지 후원해 주시면 예, 여러분 저희가 대놓고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커지가 커세어를 향해서 먼저 앞질러 가네요. 사실 이전 시즌에 후원을 해줬던 파란만잔 혹은 네. 청년다방 메이커들도 원래 그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파란만잔도 잘 몰랐었고 청년다방은 길을 지나다니면서 가끔씩 봤지만 저는 커피집인지 알았어요. 네, 근데 거기 떡볶이를 먹고 나서는 아 여기 맛있는 음식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커피 껍데기만 벗기 좀 하고 아예 그냥 밀어놓으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습니다. 자,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정소연 선수. 그렇죠. 먹는 거 얘기하느라 잠깐 중간에 그러니까. 생략이 됐는데 네. 굉장히 저가 많이 좋은 상황이에요. 많이 좋은 그렇죠. 상황. 굉장히 지금 드론도 가득 붙어 있고 업그레이드도 다 눌러주고 있고 인구수도 쭉쭉 늘어나고 있고 해처리도 이제 6개 지어주면서 저가 원하는 대로 게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파도튜브 선수가 예. 캐논을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위축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그는 공격적인 뮤탈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닌데 예. 너무 수세적인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길을 나서 보고 있는 파도 튜브 선수의 공발업 질러시긴 합니다. 자, 6시 앞쪽에 그리고 자 다크 템플러. 자, 이러면서 예, 다크 템플러. 자, 그리고 뮤탈을 피해서 질러시간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 이중 장치를 해놨어요. 정순 선수가 저글링과 그리고 성크 건물 저글링 심시티를 통해 가지고 이중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놓쳐도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이. 자, 드론까지 나와서 비비고 있고 그 사이에 그렇죠. 돌아와서 질러 정수리를 때리고 있는. 이게 자칫 놓쳐가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중 트랩을 설치해놔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과학도 안 통할 것 같은데. 이런 파워튜브 선수가 답답해요. 본인이 노리는 모든 수가 첫 번째 질러부터 시작해서 다 막히고 있어요. 사실 네. 용병 들어온다 진짜 어떻게 여성 선수가 용병 이기냐 이거 모르겠는데요 진짜? 아니 용병이 두 명이 나왔는데 그 두 명이 정소윤한테 잡힌다고? 잡힌다고? 와 후폭풍이 조금 예상됩니다. 그렇죠. 용병이 예. 있어도 결과가 그렇구나.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마치 정소윤 그녀는 어디까지 성장을 하는 건가? 아, 그녀는 그녀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정소윤 그녀는 네. 그녀는 어디까지 성장을 하는 건가? 제가 이상한 거예요? 네. 아, 자, 답답함을 여기서, 어떻게 네. 해소해야 되죠? 게이트 늘려주면서 커세어를 모아주고 있는데 결국 토스는 여기서 경기를 길게 봐야 돼요. 네. 일단 드라곤 템플러 조합을 갖추면서 최대한 트리플 가져가면서 네. 무난하게 병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커세어를 잔뜩 모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방일업 뮤탈 스컬지로 제공권을 잡고 히드라를 잔뜩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순 선수가 본인 시나리오대로 지금 게임을 풀고 나가고 있죠. 예. 자,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프로토스는 공격으로는 뭔가 본인이 풀어나갈 수 있는 활로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일단 트리플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저가 몰아치는 턴을 한번 막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 보여요. 인구수가 지금 1차예요. 그렇죠.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프로토스가 20이 많은데 그치. 인구수가 똑같다라는 건 힘싸움에서 밀린다는 소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커세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질럿이긴 합니다만 정소연 선수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렇죠. 자. 득식을 득식을 해요. 지금 병력이 엇갈렸는데 이럴 때 토스가 이득을 봐야 돼요. 네. 오버로드를 잡아준다든가. 근데 생각보다 손쉽게 막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열심히 커세컨을 하고 있지만 야 사고가 커세어 3개나 잡혔어요. 아 이러면 정말 위축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통하고 있어 지금. 이게 뭔가 움직임 싸움이라고 예. 하거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상대의 그러니까. 병력이 있고 상대가 막아서고 내가 어딜 뭔가 막아서려고 할 때면 상대가 먼저 와서 자리를 선점하고 있으니까 이 움직임 싸움에서 밀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당황이죠, 당황.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벽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첫 질러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마인드 심리적으로. 자, 센터를 지나가 센터에만 병력이 득식을 득식을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득식을 득식을 합니다. 자, 하이템플러까지 갖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요? 그냥 개잘하는데. 그렇죠. 아니 여기서 템플러 마냥 못 지키면은 템플러가 딱 두 기만 끊기면 이대로 게임이 끝나요. 템플러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마나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맨땅 저가 인구수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템플러 어떻게든 예. 이약 물고 지켜야 돼요. 템플러 두 기만 끊기면 이대로 게임이 끝납니다. 제주도 말뚝님 그쵸. 예, 이게 경경들이 다 타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목숨 걸고 템플러 지켜야 돼요. 예. 영국 저가도 많아. 용병이라는 역할 자체가 뭔가 힘겨우니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쓴 맛을. 그렇죠. 오히려 용병이 벽을 느끼고 있거든요. 러크가 이제 러크가 이딴 식으로 버려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토스가 넥을 지으면서 지킨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커서는 다 읽고 있고 이거 파우투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심지어 뮤탈이 살아있기 때문에 커서 다 죽게 되면은 네. 뮤탈이 또다시 날개를 달고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저기에 가는 것마다 저그의 병력이 그냥 여기에 스톱 낭비하는 것도 커요. 왜냐면 러크 한두 개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이스 스톤이 부족해지거든요. 아 질러 따로 죽습니다. 지금 정소희 선수의 이 정장에 있는 병력들은 스톤만 빼주는 역할이에요. 스톤이 다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정소희 선수의 모든 병력이 몰아칠 거거든요. 정소윤의 파도가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소윤 선수는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예. 스톰 만화를 써라. 템플러 한번 잡아주겠다. 템플러가 죽으면 그대로 게임이 밀립니다. 그 순간부터. 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정소윤 선수가 대규모로 병력이 그렇죠. 죽은 적이 없어요. 자 12시까지 여기 시작하고 있는 파도 자, 튜브. 정소윤 선수 이제 칼을 빼드나요? 스톰이 몇 방 정도 장전되어 있죠? 칼 빼들었거든요. 없고요. 세 방, 네 방밖에 없어요. 고작 네 방. 아, 근데 쪽불로 있는 풀마나 템플로 죽음 큰일 나거든요. 스톰은 떨어집니다. 이제 두 방, 두 방, 세 방, 한 방, 한 방, 빠졌고, 두 방. 빠졌고, 빠졌고. 이거 봐, 역으로 밀물처럼 물밀듯이 밀고 이제 한 방이 다 모았거든요. 아. 두 방, 두 방. 아, 이게 스톰이 와. 정말 중요했는데 아무리 스톰이 많아도. 양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파도 튜브 선수의 병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 정소윤 선수가 우승시킬 때 나왔던 그 경기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에서 상대 프로토스를 똑같은 위치에서 히드라비탈 물량으로 치고 누르면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립됐고요. 12시에 프로토스 그렇죠. 움직임이 없어요. 럭커로 조여지게 되면 토스는 이건 영원히 못 예, 나오게 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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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 질럿 한 기만 유일하게 자기의 밥값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잘 먹어놓고 있어서 더우시만 말씀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원래 별로 그렇게 덥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정소윤 예. 선수의 경력이 그러니까. 열기가 예. 후끈해지면서 심지어 12시에 프로보도 안 붙어있고 그러니까 이거 실어나르는 거 와... 자 어떻게든 질러 단계로 시간은 끌어주고 있는데 네.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딱 토스가 답답한 그렇죠. 숨 막히는 상황. 그렇죠. 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네요. 사질럿을 밖으로 빼놨는데요. 그래도 불리한 와중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소윤 선수의 정면 러커 라인이 되게 탄탄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어디가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 이게 토스 입장에서 저가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숨 막혀요 진짜. 내가 가는 곳마다 찌르는 곳마다 상대 병력이 다 배치되어 있고 마치 내가 상대 손바닥 안에서 아, 노는 느낌이거든요. 아, 야, 야, 야. 가는 곳마다 검문 당하고 있고 그렇죠. 집으로 못 가잖아요 쟤네들. 지금 진짜 상대 손바닥 안에서 노는 쫓아다니면서 패했는데요? 내가 가는 곳마다 상대 병력이 다 있어. 심지어 5시 쪽은 전혀 토스와 연고도 없고 저기도 연고가 없는 지역인데도 시야코가 되어 있고 전 맵이 밝혀져 있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아 너무 잘하네요. 예, 너무 예. 잘하네요. 와 정소윤 선수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빈틈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예, 오늘의 정소윤 선수의 첫 번째 경기와 이번 경기는 진짜 완벽했습니다. 완벽. 그리고 그 두 선수는 용병이라고 불리며 각 종족의 히든 카드로 불려온 선수들이거든요. 그냥 선수도 아니에요. 와, 그냥 저 티어 선수도 아니에요. 0 티어, 2 티어 상위권 티어 선수 남성 선수들인데. 네. 이것도 용병 제도를 발표했을 때도 약간 네. 논란이 있었던 게 어떻게 네. 이기냐 여성 선수들. 그렇죠. 근데 논란 불식. 반대로 그만해. 용병 선수들이 도대체 정소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지? 도대체 정소윤을 이길 사람은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이거? 예. 와... 결국 서지수 아니면 보혜가 그렇죠. 서지수 아니면 보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쓰는 야, 거죠. 그래. 결국 무슨 제도를 도입해도 레종체에서 핵심 인물은 서지수, 보혜, 정소윤이죠. 그러게요. 예. 예. 터줏대감들. 그렇죠. 아 이거 와 톱 있던 말던 이 기세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예? 뭐 대놓고 침 뱉는 거 그렇죠. 뭐야 뭐 토스 바로 앞에 와가지고 오! 뭐 하이템프라 있던 드래곤 있던 아칸 있던 그렇죠. 모아가지고 그냥 대놓고 와 이거는 토스 다... 마지막 힘 딱 모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 안 통하면 답 안 나옵니다. 근데 아예 뚫지도 못하죠. 전병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지금 여기가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이 와서 토스의 전병력과 마주하고 있는데 스톰이 다 빠지면 저가 옆에 전병력을 다 끌고 오면 그냥 끝날 것처럼 보이거든요. 12시 앞쪽이 지금 그렇죠. 우글우글한데 걔들아 GG
취진. 이거는 좀 예,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좀 압도됐습니다. 압도. 와... 공감하시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과연 정소연이 오늘 질 수가 있을까? 올킬하는 건 아닌가? 이제 테라는 달인 서주 선수가 남아있고 토스는 아나 선수가 남아있는데 제가 봤을 때 테란에서 예. 정소연 선수를 잡아야 됩니다. 토스로는 이길 수 있는 그림이 안 이렇게 완벽하게 게임을 하면은 빈틈이 없거든요. 발질도 막히고 처음에 찌르는 질롯도 막히고 이후에 그러니까. 커세오도 막히고 다 막혔어. 뭐 다 막히면 도대체 뭘로 찌릅니까? 예예예. 예, 예. 마린으로 총을 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여기서 만약에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서지 선수 아니면 다린 선수가 나와서 정소연을 잠재운다면 진짜 용병들은 그렇죠. 에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에휴. 아 자.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터줏대감 정소연 선수를 잡기 위해 누가 나올 것인지 매번 실패로 결정되어 있고 서지수 선수 아니면 달인입니다. 보시죠. 최다승 탑3에서 정소연 선수가 25승 서지수 선수가 23승이었거든요. 네. 확실히 요렇게 될 건지. 그렇죠. 지금 시즌2 시작하자마자 벌써 2승 정립했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차에 2, 3승 19준이 10주라면 25승이 되는데 뭐 2승 뭐 저 티어가 아니라 용병이 왔는데도 너무 쉬운데요. 달인입니다. 아, 달인 선수 나왔죠. 달인입니다. 네. 달인 선수 나왔습니다. 총을 쏴야 돼요. 질러 칼질로는 제가 봤을 때 정소연 선수 못 잡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달인 선수가 즉 말하자면 이제 바이오닉을 좀 그렇죠. 제대로 써서 그렇죠. 정통 바이오닉으로 네, 네, 네. 확실히 정순 선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어떤 찬스를 놓치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렇죠. 정순 선수의 세력을 그렇죠. 막을 수가 없네요. 정순 선수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예. 집중력도 좋고 확실히 기세도 탔고 예. 한번 흐름을 끊어야 돼요. 이대로 두면은 정준 선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테란 팀 입장에서는 예. 한번 강력한 핏살기야, 핏살 선수를 준비해서 한번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에게 그 문의를 한 그 감독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문의를 한 거는 정준 선수거든요. 아~ 근데 오늘 만약에 정준 선수가 나와서 선수로도 이기고 감독 수당도 챙겨가면은 오늘 하루만 올킬이 안 나와도 40만 원을 챙겨가거든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그 정도면 근데 챙겨갈 만한 게 감독의 네. 역할도 중요한데 본인이 나와서 다 올킬을 해버리니까 밥값을. 사실 감독 입장에서 정순 선수가 저렇게 올킬하고 내가 가져갈게 해도 감독 입장에서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냥 본인이 그냥 직접 다 깔끔하게 다 잡고 가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보면은 정순 선수가 이런 그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 것에 강해요. 그렇죠. 상당히 강하더라고. 밥값 왜? 이런 거 뭐 식비 맞아요, 버는 맞아요, 거에 맞아요. 상당히 강한데. 예.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고 만약에 올킬까지라도 하면 오늘 하루만 지금 80만 원을 챙기는 날이 그렇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올킬 상금 누적된 거 내가 또 와, 그럴 수 있죠. 또 올릴 수 있죠. 예. 자, 준비 끝났습니다. 과연 달인이라면 가능할까요? 정선 선수와 달인 선수의 경기 실패로 가보시죠. 자, 레종최 2023 두 번째 시즌의 개막전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개막전에도 지금 정선 선수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습니다. 와, 멈출 줄 모르네요, 기세가.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궁금해요. 이 선수가 질 수가 있을까? 너무 아이고, 경기력이 아이고. 와. 야. 모든 지표가 가리켜요. 오늘 하루 정소연이 지는 걸 볼 수 있을까? 너무 경기력을 경기가 너무 잘하니까. 예. 억지로 상대편 입장에서 흠을 잡으려고 해도 승 잡을 데가 없어요. 8연승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8대 뭐 이런 거인데 이게 띄엄띄엄이 아니고 연승이라면 네. 안 진다라는 마인드죠. 그렇죠. 거의 이 정도 되면은 네. 8연승하는 선수 입장 쪽에서는 네. 내가 뭘 해도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 그렇죠. 반대로 8연패를 하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깜깜하죠 사실은 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마주하게 됐고 이걸 알면서도 달인 선수가 나왔거든요. 예. 달인 선수도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지고는 못 사는 성미거든요. 알아요. 예. 한 번은 내가 널 잡겠다. 한 번은 내가 널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어요. 예. 그날이 오늘이면은 자 뭐 역시 사고가 한번 개막전부터 터지는 거고요. 자 여러분 막간을 또 이용해서 여러분 아시죠? 5종 세트 추천과 즐겨찾기와 제 유튜브도 많이 키워주시고요. 또 팬가입 오늘 한 몇 분 정도 해주셨는데 여러분께서 아마 뒤져보시면 다들 애드벌룬이 있을 겁니다. 팬가입 부탁드리고 자 저희 쉴 시간을 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게 광고주와 후원자를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광고가 저희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가나요? 아 근데 이게 유선 마이크가 아니고 무선이어서 네. 배터리 갈 시간이 필요해서 아~ 어쩔 수 없이 아~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아 원래는 먹기 위해서 쉬어가는 아, 거였는데 근데... 배터리 때문이라고 하니까 조금 서글프지 우리 별로 안 쉬고 싶네요. 어. 네, 당당하게 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요시집님께서 14522번째 팬카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배터리만도 못한 자, 저거는 지금 오버로드로 원서치에서 테란의 앞마당에 세워놓은 상황이고 다른 선수는 원서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를 가져가고 있는 걸 보니까 본인이 뭔가 준비한 패턴의 빌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아 배터리마다 못한 게 아니라 마이크만도 못하구나. 그렇죠. 마이크도 배터리를 갈아주는데. 예. 마이크님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자 앞마당 커맨드 타이밍을 맞아요. 보고 이제 네. 상대가 대력 더블이란 걸 알고 있고 다니 선수도 이제 조금씩 마린을 전진시키면서 그렇지 압박을 해주고 있죠. 예. 그냥 냅두면 정소민 못 이긴다. 예. 계속 압박해주고 괴롭혀줘야 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는 돌을 던져야 된다. 그렇죠. 돌 들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 튜브가 안 통했던 게 첫 질럿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면서 그렇죠. 점점 스노우볼링 자 왔어요. 마린이 슬쩍 얼굴 보여주고 네. 빠지는데 자 이게 마린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린은 죽었어요. 이 마린은 죽었어요. 넌 죽었어. 이러면 오히려 저가 기분이 좋거든요. 살리러 와야 돼요. 저가 이거 컨트롤 안 할 때 살리러 와야 돼요. 살리러 가는데 오버로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살리러 와서 자 적을 오 용서. 이거 굉장히 큰 게 원래 네. 저 마린은 죽는 마린이었어요. 예. 근데 살아왔다라는 건 뭔가 상대 저그링 컨을 안 하네. 뭔가 집중력이 안 좋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저거는 저걸 집중해가지고 어떻게든 마린을 빨리 끊고 게임 조금이라도 본인이 유리하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예. 지금 살짝 그렇죠. 뭐야? 이런 드론 첫 실수? 또 뭔가 이렇게 공격자승 이게 마린 한기가 뛰어서 그래요. 아... 어쨌든 간에 그 마린 한기의 압박이 조금씩 심리적으로 정순 선수를 위축을 시켰던 거거든요. 이거 8원씩 덜 들어오는 거 클 텐데요. 게다가 링도 이전에는 2기로 게임을 했었는데 미키 선수랑 할 때는 6개까지 찍어주고 있고 추가 서치도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모릅니다. 자 이거 드론 한기 차이 큽니다. 지금 자원 타이트하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테란 또다시 마린을 살짝 위로 돌려서 기세 싸움에서 앉으려고 또 저글링 잡으러 나오고 있죠. 와 드디어 자 오 잠깐만 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그의 기세는 곧 저글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저글링들이 지금 잡아야 될 마린을 못 잡고 살아야 될 저글링이 죽어주고 있어요. 아 이제 뭐야 아직도 제가 밀린 그렇죠. 거죠? 튕겨져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제는 아마 보일 거예요. 이제는 아마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보이죠. 많이 늦었네요. 자, 몇 분 다린 선수가 서치를 바탕으로 계속 마린으로 힘겨루기라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이득 보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순 선수는 예정보다 빠르게 성큰 콜로니를 지었어요. 예, 강요된 일단. 자, 예. 메딕과 함께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다린. 이 성큰을 강요하고 있는 다린. 그렇죠. 마린이 절반도 가지 않았는데 오, 예. 상대로 하여금 투성큰을 짓게 만들었죠. 그렇죠. 오버로드한테 슬쩍 그 존재감 보여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딕 다시 붙기 시작하고 있고 엔벨 차질이 없고 순조롭습니다. 다리 그렇죠. 자 무난하게 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테란이 약간 기분 좋은 상대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게임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저그링뿐만 아니라 뮤탈리스크 컨디션도 되게 중요한데 그치, 오늘 뮤탈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첫 경기에서 그렇죠. 미키 선수와의 경기에서
마침 비타리 활약을 잘해줬었고 얼마만큼 잘라먹을 수 있을지. 실피드라는 맵 자체가 뮤탈 쓰기 되게 용이한 정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준 선수의 뮤탈 컨디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3터렛 안전하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정서윤 선수의 뮤탈 리스크 일단 5마리 두 마리 추가. 자, 7마리로 일꾼을 잡아줄 건데 몇 기 정도 잡히냐가 중요해요. 저 마리는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집쪽으로 다섯 기 이상만 잡아도 저그가 괜찮거든요. 예. 한 개 2기, 3기, 4기, 5개, 6개까지 잡혔어요. 쿠션으로 7개. 아하, 역시 맵다. 아, 7개 이미 저그가 아, 많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저그는 손해를 본 게 없어요. 뮤탈이 피가 깎였을 뿐인데 저피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차게 될 거고. 예. 테란 S12 8개가 잡혀가지고 400원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가져다 줄 미네랄까지 계산하면 엄청 큰 손해를 본 거거든요. 자, 다시 또 틈을 노리고 있는 정서윤 선수. 야, 근데 뮤탈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됐거든요. 체피가 좀.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하는 건 좀 위험해요. 어, 죽어요.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영리한 게 지금 테란이 11시에 스캔을 뿌렸거든요. 네. 근데 정수윤 선수는 12시 멀티를 가져갔으면. 아, 메딕 이게 방금 메딕. 뮤탈 한 개 안 죽었으면은 8뮤탈로 메딕을 원샷을 죽일 수 있는데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메딕은 넷 정도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이러면서 양손 스테크가 어느 정도 올라갔죠. 테란은 팩토리가 이제 완성이 됐고 저거는 추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뮤탈 저글링을 한번 짜내고 있기 때문에 테란 나가면 안 돼요. 예, 아직 공이롭도 안 됐습니다. 테란 여기서 테란은 계속 앞마당에 서서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테란이 나가면 싸먹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덩어리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팀 반응. 12시는 방금 스캔으로 확인했어요. 테란이 멀티 위치는 확인했고. 자, 8분 15초면 이제 저그가 공유럽이 됐을 거거든요. 바로 누르면 예, 조금 예. 이제 될 타이밍이고. 여기는 공유럽이 됐어요. 공유럽이 됐어요. 예, 예. 마리는 뮤탈이 좀 조금 죽었습니다. 피 빠진 뮤탈이 좀 있고요. 자, 이러면서 12시에 마린을 돌려주고 있는 플레이는 너무 좋네요. 예. 히덴과 킹즈 올려주고 있고. 자, 덩어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은 마린들입니다. 움직입니다! 어, 지금 덮치는 판단이 맞나요? 이거! 어!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덮칠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 더 잘라주고 덮쳤어야 했는데 이거 12시에 마린도 오게 되면 이 타이밍 오게 되면 말리거든요. 말리는데요? 자, 이러면 갑자기 테란 페이스로 넘어갔어요. 인구 70대 60. 자, 여기서 12시에 얼굴 보이면 정면이 뚫릴 수가 있거든요. 상급 돌밖에 없잖아요. 판단 잘해야 됩니다. 저글링 막 지금 달인 선수가 되게 판단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마린이 잘 치고 왔어요. 오버로드 잡히고 있고 오라. 계속 정소윤 선수 오라. 실점을 하고 있어요. 오라! 계속 실점하고 있어요. 어, 왜 노업이지? 공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드론부터 해서 이게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죠. 계속 조금씩 달인 선수가 본인 페이스로 만들고 있는 상황. 이제 베슬도 나올 그러게. 상황이고 베스트까지 잘 넘어갔고. 예. 테란이 많이 기분 좋은 상황이거든요. 12시 지금 일하는 드론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 자, 덮칩니다. 뮤탈이 얼마나 남냐가 중요한데. 아이고, 뮤탈이 너무 많이. 오! 아이고, 너무 큰데요? 이게 원래 그냥 싸울 수 있는 병력이었는데. 사고났는데? 이러면 게임이 너무 어려졌어요. 예! 순식간에 달인 페이스로 넘어갔습니다. 예! 아니, 베스까지. 그리고 왜 실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지금 달인 페이스로 넘어왔어요. 이제 달인 선수는 게임이 간단해졌어요. 예, 예. 베스를 찍고, 배럭 늘리고, 계속 이레디를 통해서 상대로 하여금 좀 빈틈을 만들다 보면은, 결국 가스 유닛이 부족해서 뚫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저건 아직도 투가스예요. 예, 드디어 달인 페이스로 넘어왔습니다. 인구수 77대 59입니다. 그리고 베슬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노업입니다. 저거는 힘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또 아프고요. 대화가 안 될 정도의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글링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데 교전이 너무 아쉽고 12시를 지킬 수가 있나요 지금? 아니요, 뭐 아러커가 있긴 한데. 나와 있네요.
메슬도 있고. 그러니까 자, 이 정도면 네. 불리한 상태이긴 한데 운영을 갈 수 있고. 근데 달인 선수가 지금 노릴 수 있는 게 정순 선수가 11시 멀티가 아닌 스타팅 12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드랍십 방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랍십을 섞어준다면 예. 적으로 하여금 수비하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뮤탈도 많이 죽은 상태고. 그렇죠. 자, 디파일러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스타포트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달인 선수. 입구 쪽에 러커 셋, 버로우. 커널은 뚫어놨습니다. 네, 뮤탈로 어떻게든 드랍십이 의식되니까 계속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드랍십이 올 수 있는 경로에 뮤탈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달인 그렇죠. 선수고요. 12시는 가스를 네. 파고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미네랄의 드론이 안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스캔 딱 봤습니다. 딱 그냥 예 미래디 이 시작이죠 이제 이게. 자 러커도 너무 긴박한 나머지 겹쳐서 버러우를 못 하고 펼쳐서 버러우해서 지금 미래디에 계속 손해를 보고 있죠. 예 하나 터졌고요. 그나마 또 하나 터졌습니다. 저렇게 메딕 따로 다니는 건 계속해서 그렇죠. 메딕은 따로 다니는 달인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럭도 6개까지 늘려주고 있고 와 뭐 계속 이레디를 걸고 있는데 지금 저거는 계속 버텨야 돼요. 플레이그가 나올 때까지 버티고 버텨서 플레이그 때 베슬과 마린에 묻혀주면서 분위기를 반전해야 되거든요. 예. 자 뮤탈리스크가 오고 있습니다만 스팀 먹고 뮤탈! 어 기세에서 안 밀려요. 달인 선수. 그러니까. 뭔가 위축될 만한 상황에서도 자기 플레이를 계속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레디. 자 이레디로 계속 롤커 줄여주고 있고. 커널 타고 오고 있습니다. 컨슘. 이제 컨슘. 근데 이레디. 이레디 너무 잘 써주고 있는데요. 예. 이미 이레디로 저가 손해본 가스만 해도 1,000원 가까이 돼요. 왜 비벼지지? 왜 비벼지지? 곱게 죽지. 다른 선수 경기 예. 너무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급할 게 없고요. 쉬고 있고 지금 당황한 나머지 컨슘으로 오버로드까지 묶고 있는 정순 선수거든요. 이래서 종체 시리즈는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저글링 럴커 디파를 돌리는 판단은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레디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죠.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베슬로 이레디 걸면서 적의 병력을 공짜로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가스윈에서 숨겨놔야 돼요. 아 이번엔 이제 답답한 게 정전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2-1호 공이방 1호. 자, 너무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는데 이 게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플레이그를 잘 활용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베슬을 끊어주면서 플레이그 활용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정전 선수의 지금 최고의 플레이인데 베슬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슬 한 그렇죠. 이렇게 플레이를 묻힌 다음에 뮤탈로 나중에 뿅뿅뿅 잡아줘야죠. 이거 결정타다. 근데 이거 베슬로 오그로 끌고 드랍스 떨어지면 막을 수가 있나요? 예. 게다가 이 드랍스 막는 과정에서 베슬이 다 뮤탈이 다 죽게 되면은 이 베슬이 또 활보를 할 수 있거든요. 와 너무 그냥 대놓고 그냥 근데 반응 빨라요 정선 선수. 예, 자 그래서 갔어요. 감싸 들어오게 된 버티비 장 그리고 폭죽쇼. 자 베슬 잘 끌었거든요. 이거 오히려 적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잘 막아주기만 한다면. 자 그래도 게스 지역 뒤쪽으로 가고 있는 달인 선수의 병력입니다. 베슬은 조금 줄어서 잘 막아주기만 아이고, 한다면 잘 막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아 피해 없이 막아야 되거든요. 예 이미 피해를 많이 봤어요. 뮤탈도 다 죽었고 이런 무속 드랍십도 떨궈줄 테고 지금 그나마 뽑아놓은 베슬이 그렇죠 예. 살아남은 베슬들이 계속 이레디 걸면서 적에게 손해를 유발시킬 거라서 이 스컬지를 어떻게든 베슬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도 플레이그를 아까 말씀하신 플레이그를 그렇죠. 잘 써서 이렇게 그렇죠. 걸어야 된다. 자 베슬은 다 떨어졌고 두 드랍십이 그렇죠. 우회합니다. 우회 이 드랍십까지만 막으면 적어도 기회가 생기거든요. 우회 집중해야 돼요 정선 선수. 근데 과연 멀티 자체, 멀티 자체가 스타팅을 먹기 때문에 가스통 시키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가스통 점사하면. 네. 가스통 점사. 달인 선수도 플레이그. 그렇죠. 정선 선수도 지금 그 집중력을 잃지는 그렇죠. 않고는 있습니다. 달인 선수가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가스통만 점사했어도 진짜 가스통 체력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가스통만 좀 때려줬어도 상대 가스 저지 시키면서 지금 배틀 크루저를 준비하고 있진 않네요. 11시에 있는 건 좀 뭐죠? 마린인가요? 드랍십
저기 플레이그 무던 트랍시 둘. 네, 그 왼쪽 아래는 시악과론 S12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예. 정순 선수가 버텼어요. 예, 그러면서 앞마당까지. 불리한 건 아직 여전히 불리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예.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배스를 7개를 잡았어가지고 자 울트라스 캐버는 완성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만 잘 찍어놓고 있다면 정순 선수가 괜찮아요. 챔버에서 저글링 방업 울트라이스크 업그레이드만 찍고 있다면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저거는 방이럽. 패스는 새거. 와, 이 플레이그 너무 잘 쓰시네. 그러니까 플레이그 너무 잘 쓰시네. 해줘야 될 걸 딱딱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각성을 좀 한 것 그렇죠. 같은 정선 선수입니다. 불 들어오네? 자, 딱 방이럽 정도만 저거가 맞춰줄 수 있다면 네. 게임이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방위협 공위협이 맞춰줘가지고 파이어벳 상대로 어느 정도 다크소음 안에 저글링들이 버텨줄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공산 방위협이 되는 바이오닉 병력이고 인구수는 142-97. 일시적으로 업그레이드가 4단계나 차이가 나죠. 맞아요. 그리고 일부 병력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스타트는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병력 덩어리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 9시로 간 병력이 또 이레디 걸어주면서 빈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정선윤 선수가 많이 따라왔어요. 플레이도 잘 썼네. 많이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상원 깨는 울트라 그리고 다크수업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는 다린 선수. 뭔가 테란이 많이 유리한데 그치. 끝내질 못하고 있어요. 불안해 보입니다. 정선윤 선수가 꾸역꾸역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든 버티면서 적절한 운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레이그 플레이그를 먹고 이 울트라 빨리 잡아주면서 업그레이드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준현 선수가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를 잘 눌러놨어야 되거든요. 뭔가 방위협이 좀 많이 딜레이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 공방위협 돼 있고 가스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최대한 빨리 적은 업그레이드를 잘 찍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 듯 하면서도 그 질긴 생명력의 정선 선수입니다. 그렇죠. 처리는 잘 늘려놓은 상황인데 방위협이 완료됐죠. 바로 방사업까지 찍어주면서. 방사업만 완료되면 이제 저그가 완전히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방사업돼 있는 울트라 리스크 또 이레디에 써주고 있는 다린 선수 일부 병력은 다시 아웃샵 쪽으로 갑니다. 사카스를 가져간 저그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젠 테란이 이전만큼 유리하지 않아요. 예. 많이 쫓아온 게 아니라 거의 지금 그렇죠. 반반이나 반반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예. 다 온 것 같아요. 플레이북을 기가 막히게 ODD 그렇죠. 파일로 있었길래 지금 방사업 울트라가 야. 나오는 시점부터는 적어도 게임 난이도가 쉬워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때부터는 테란이 난이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야 정선수 다린 선수 또 거의 다 왔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까 그 가스통 안 깬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차이도 굉장히 컸고 그 과정에서 배스를 너무 많이 손실을 입었어요. 12시 드랍하는 과정에서 배스리 7기가 죽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메디크 따로 예, 예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저그는 본진이랑 마당 자원이 마르기 때문에 테라는 여기서 탱크를 바탕으로 저그의 옷가스를 최대한 견제하면서 가스 유닛을 소모시켜야 돼요. 예, 자 리페어까지 해주고 있는 다린 선수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테란이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탱크. 하지만 한번 삐딱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울트라를 가둬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 놓쳤네요. 예 일단 벙커가 있긴 합니다. 스틸 먹고 바로 들어오고 있는 다리 선수 이레데잇. 자, 이 과정에서 디파일러도 오게 되면은 여긴 디파일러가 예. 뒤에 있죠. 지금 이님의 미동수도 보니까 그렇죠. 여기 디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파일러를 통한 난전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잘 막아내고 있어요. 예. 자 다시 북진하기 시작하고 있는 다린 선수입니다. 자 디파일러가 있죠. 디파일러 이레디로 빠르게 몰아내야죠. 예, 일단은 스포커런이 하나를 심어놓은 상태. 자 이제 또 떨어집니다. 적어도 옷가스를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그냥 계속 몰아치면서 시선 끄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저그의 지금 핵심은 옷가스를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저그린 디파일러 활용하고 있는 다리 아 저 뭐냐 그 정순 선수입니다.
패스를 다시 좀 쌓아놨습니다. 자, 여기는 다크송과 플레이를 통해서 지켜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거치면은 아, 또다시 플레이그. 오늘 플레이그가 플레이그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확실히 디파일러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베슬에다가도 디파일러 플레이그를 한 번만 묻혀줄 수 있으면 훨씬 더 게임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저거는 본진이랑 마당 자원이 말랐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옷가스. 그리고 12시 앞마당에도 드론을 붙여줘야죠. 예. 추가 확장은 아직까지 못 가져가고 있는 정서윤 선수고요. 달인 선수는 탱크 업그레이드하면서 탱크를 좀 모아서 전진 배치를 시켜야 돼요. 저그를 아, 타격해야 되거든요. 아, 이 메딕도 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쪽 팀과 아, 반응 정도 그렇죠. 이 멀티가 이제 중요해졌어요. 저그는 이 멀티를 가져가면 이길 수 있고 테라는 이 멀티를 저지시켜야 되는데 방금 드론이 마린 사이로 그냥 지나서 해처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다크스 한번 더 치고 있는 정서윤 선수. 오, 디팔레이그 너무 플래그, 잘 쓰는데요. 네, 플래그를 잔뜩 묻혀놔가지고. 근데 저그의 업그레이드가 빨리 방사몹이 돼야 돼요. 공이 방사. 야, 자, 테란은 지금 베슬 한 번만 끊어지게 되면은 저그 예. 디팔레 힘이 빠지기 때문에 자, 테란이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뭐냐? 저 탱크 병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 탱크가 적의 주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구도까지 가져와야 돼요. 아, 탱크 꽤 모았네요. 네, 왜냐면 테라는 이제 마당이랑 3시 언덕 멀티가 마르게 되면 6시 미네랄 멀티 하나만 남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자원으로 뽑아낸 탱크여가지고 여기서 예. 저 탱크의 위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적은 어떻게든 다섯 번째 베이스 멀티만 가져가면 이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공 풀업되어 있는 바이오닉 병력이 그렇죠. 벙커에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런 공세는 좋지만 멀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자, 허리를 자르고 들어오고 있는 다린 선수의 병력. 그렇죠. 저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도 맞춰줬어요. 방사업도. 예. 저거에게 중요한 건 옷가스. 다섯 번째 베이스 멀티. 여기죠, 여기. 예. 그런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다린 선수도 그걸 아니까 예. 이쪽만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가져가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론이 많이 놀고 있고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11시 미멀 멀티도 먹어두면 좋아요. 테라는 저기를 멀티를 체크를 하진 않거든요. 아, 진짜 드론 많이 놀고 있네요. 네, 그래서 11시 미네랄 멀티를 돌려주면 저글링도 뒷심이 많이 실리는 상황인데 자, 와, 그 사이에 또 어느새 스커지를 그냥 불렀던 게임 정순 선수가 많이 따라왔어요. 11시만 한번 지켜줄 수만 있으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데 다린 선수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게 예. 다수의 탱크 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저 탱크 부대가 있는데 저은인과 만나면 안 움직이다가 이제 슬슬 뒤로 불러서 저 저은인과 만나면 저은인한테 아날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네. 두들기질 못하고 아날업이 안 되어 있어요. 상황이 워낙에 불리했다 보니까 이거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자, 그리고 멀티를 취소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아날로그이 안 되어 있는 건 내가 총 들고 싸우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예? 나가지 않는 거죠, 데미지가. 예. 총검술 해야 됩니까? 자, 중간에 마주치고 있는 울트라와 마린들 그리고 아, 정말 저글링의 공격력이 뚝 떨어졌네요. 자, 빨리 아날로그까지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 예. 이제 테란도 자원이 말랐거든요. 11시 멀티만 어떻게든 지키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글링이 힘을 못 주면 11시 멀티가 깨질 수도 있어요. 지금 12시 멀티랑 11시 멀티 가져가고 있는데 이 중간 라인을 저그는 지켜야 되고 테란은 이 중간 라인을 탱크를 가져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 저 탱크가 이제 와야 돼요. 안 움직이고 있나요, 탱크가? 네, 바이오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 탱크가 와야 돼요. 이 탱크가 여기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저 탱크가 와서 지금 테란이 있는 이 지점 왼쪽에 언덕 밑에 자리를 잡고 폭격하면서 적을 괴롭혀야 돼요. 자, 다시 추가 확장을 확인하고 있는 다린 선수입니다. 여전히 탱크는 전장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 그래도 디파를 통해서 다크소음이랑 플레이그를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드레날린의 공백이 느껴지진 않고 있거든요. 아, 진짜 오늘 플레이그는 예술입니다. 자, 무수 188대 136. 계속 디팔로로 이득을 너무 잘 거두고 있죠. 다크성과 플레이그를 통해 가지고 테란 병력을 계속 줄여주고 있고 자 이제 이게 이제 게임의 예. 승부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 그렇죠. 분수령이 이 탱크의 역할이에요. 이 탱크가 그냥 수비 라인만 만드나요?
아, 이러면 저그가 11시랑 12시가 돌아가면은 예. 바로 11시와 1시 미네랄 멀티도 가져가게 될 거고. 수비형입니다. 근데 또 노출되어 있는 탱크 잡아먹힌 상황이 됩니까 혹시? 게다가 탱크도 공업이 1억밖에 안 돼 있는 상황. 네. 와, 경기 시간 26분 05초. 자, 이 정도면 저가 이제 뒤집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뒤집었다고요? 11시 멀티가 돌아가고 있고. 예, 여기. 12시 멀티도 돌아갈 예정이고. 드론만 지금 드론이 와서 붙고 있죠. 드론이 붙어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그의 기세가 넘어오는데, 자, 여기서 디파일러가 없다면 한번 반영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디파일러는 현재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간 테헤란도 추가를 확장을 안 쳤습니다. 자, 스캔을 바쁘게 뿌리고 있는 다린 선수의 추가 병력 올라오고 있는 상황. 탱크는 전장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이오닉 병력으로. 그렇죠. 지금 디파일러로 수비만 해내면 결국 승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바이닉 병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디파일러 상대로. 자, 이겨낼 수 있나요? 디파일러가 없나요? 디파일러의 존재는 아, 이런 상황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저글링이 아날로그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아쉽긴 한데, 근데 어떻게든 다 잡아먹었어요. 신기하다. 메딕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 예술! 탱크가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예. 이 탱크가 빨리 올라와서 같이 지원 사격을 해줬어야 되는데, 마린메딕과 함께 탱크가 12시 언덕 아래에서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만 있으면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따로! 테라는 이제 자원이 두 군데밖에 안 남은 상태고, 저그는 네 군데 자원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인구수도 많이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8연승의 어떤 악몽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그 경기였는데 그 다린서도 있다고 8연 최악몽. 계속 멀티를 지키고 있는데 예. 여기서 테란이 진출을 안 하고 있으면 저거가 1시랑 11시 미네랄 멀티까지 가져가면 좋거든요. 야, 이 마린들 빨간 죄다 빨간 거 보세요. 테란은 결국 저거가 자원이 다 돌아가게 되면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자원이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든 탱크로 치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다린 선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왜 나 이게 이 정선 선수와의 경기만 하면은 마무리를 못 짓지? 그렇죠.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막 그렇게 불리해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뭔가 약간 스턴? 뭐 다린 같지 않은 느낌? 그렇죠. 네, 이 탱크 라인 자체가 너무 길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탱크가 갉아먹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탱크가 많기 때문에 손해보는 싸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탱크를 빨리 전진시켜서 12시 멀티만 타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만 닿으면, 지금 굉장히 전진 잘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12시 멀티를 타격할 수 있는 곳에 탱크가 시즌모드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데 다린 조금씩. 선수가 이 전장을 땡겨오면 좋거든요. 왜냐면 탱크와 계속 같이 싸워주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고. 네, 이 바이닝은 빼야죠. 아, 그냥 싸우는데요. 따로 따로. 아, 이게 병력이 마린 메딕이 탱크랑 같이 싸워야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같이 싸우면 힘에서 안 밀리거든요. 그렇지. 이 싸움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다린 선수가 디파일러로 계속 이득 보는 마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탱크 드디어 전진하죠. 예, 포격이 닿는 데까지만 가면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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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여기. 이제 저그가 탱크 포격을 해처리에 맞는 순간 마음이 급해져요. 자, 포격 개시. 자, 저그는 여기서 이제 디파일러한테 집중해서 잘 써야 돼요. 저그 인구수가 많거든요. 병력 다 끌고 와가지고 빨리 여길 걷어내야 돼요. 테란이 저그의 핵심 멀티까지 타격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검문에 걸리고 있는 정선 선수의 병력이고요. 그렇죠. 인구수는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저그의 인구수가 180인데 왜 이렇게 병력이 없죠? 드론이 바글바글한 거야? 어딘가에 병력이 있을 텐데 이 12시 라인을 걷어내야 돼요. 다린 선수는? 정선 선수는 이걸 걷어내야 되고 다린 선수는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거든요.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이 멀티 이 싸움이. 자, 그런데 사방에서 저글링이 아날로그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와, 그래도 양으로 잘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자꾸 싸움이 한 끗 차이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의 업그레이드는 사기적인 업그레이드인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사기를 없죠. 사기를 못 치네. 그렇죠.
탱크 추가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아드레날린 저글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울트라 한 번 더 힘 가지고 와서 자, 이 탱크가 자리 잡기 전에 자,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탱크 자, 저기 들어오고 탱크 이래디 저글링도 뛰어오고 탱크가 동일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난전입니다. 그렇죠. 난전, 난전. 그렇죠. 방금 이 턴을 버텨내는 게 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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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테란의 마지막 쥐어 짜내는 병력이었거든요. 자, 12 해철이 지킬 수 있나요? 글쎄, 안 못지. 아, 이거 해철이 지켰죠? 지켰어요, 지켰어요. 자, 야, 테란은 예. 지금 가스가 말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가스 유닛을 다 같이 생산을 못하고 선택해서 뽑아야 돼요. 마무리가 아,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결국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시가 31분 그렇죠. 38초. 자, 정수현 선수가 여유가 생겼어요. 11시랑 1시 미네랄 멀티도 먹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미네랄 멀티 먹고 미네랄 빨로 저글링만 찍어내는 것도 엄청 커요. 왜냐면 결국 저그는 가스니 디파일러 한 끼만 있어도 충분히 전장에서 싸움에 활약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아. 이게 이제 공수전환. 그렇죠. 눈물겹게 맡고 있는 다린 선수. 테란이 다린 선수가 정말 피땀 흘리며 모았던 탱크 한 부대가 별다른 소득 없이 12시에서 다 잡혀버려서 예. 가지고 있던 그 기회의 턴을 날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수비를 해야 되는데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다린 선수의 라인입니다. 아, 처음에 다린 선수가 다 이겼던 경기였는데 이거를 정수현 선수가 꾸역꾸역 버티면서 아, 집중력이 정수현 선수 집중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진짜 딱 아드레날린 실수 말고는 모든 게 다 완벽한 경기였어요. 예예예. 예. 약간 잔실수가 좀 있긴 그렇죠. 했는데 판을 크게 보고 그 이영환 해설이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는 다 하고 그렇죠. 있어요. 큰 틀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네. 결국 12시 멀티를 지키는 게 5가스, 6가스를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했던 상황이었는데 멀티 다 먹고 있고 자, 이러면 테란은 힘이 빠지죠. 야, 진짜 예, 파이브 히어로님 이 정도 되면 정선 선수는 멀티를 해버려야겠는데? 그렇죠. 지금 기세를 탔어요. 체력 문제다, 체력 문제 진짜. 아, 이 무슨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디파일러를 계속 대동하고 있죠. 예. 아, 이제 이거 테란이 이기기 힘든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죠? 너무 시에 지우개가 온 것 같아요. 온 세상 멀티 지우개 이제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저거는 여기 예, 예. 멀티가 피해받는 게 간지러워요. 왜냐면 11시 다른 데 많아요. 멀티도 많으니까. 예. 계속 몰아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지우고 있는데 스컬지로 스컬지가 아쉬움이 남쪽 다린 선수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유리했던 게임이었거든요. 예. 지워는 지고 있는데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패스, 패스! 누가 더 아플까요? 걸그룹. 이제 길을 막고 있는데 중요한 건 테란은 7시 자원 줄이에요, 6시. 예. 자원을 결국 못 파먹으면 테란은 병력을 뽑지 못할 거거든요. 그에 반해 적은 1시랑 11시에 미네랄 멀티에 눈이 붙었네요. 예, 많아요. 이 미네랄 멀티가 굉장히 큰 의미를 주거든요. 적의 뒷심이 됩니다. 저기를 기반으로 그냥 소모전 소모전. 그렇죠. 결국 스타크래프트는 미네랄이 제일 중요한 게임이어서 미네랄이 있으면 결국 꾸역꾸역 멀티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방어타워도 건설할 수 있고 예. 아 이거는 저그를 말리지를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탱크 역시 뭐 아드레날린은 아직도 그렇죠. 업그레이드는 안 돼 있긴 한데 사실 체크하기가 어렵긴 해요. 경기 중에 예예예. 예, 예. 저글링 싸우는 장면을 오래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택 당해놓고 내 할 거 하고 어택 당하고 병력 뽑고 이러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제 뭐 시간이니만큼 집중력 싸움. 그렇죠. 멀티를 거의 다 가져가고 있죠. 3시 멀티 빼고는 전 멀티를 서로 양 선수가 지금 다 파먹고 있는 상황. 3시 빼놓고 올 멀티. 그렇죠. 개막전부터 아주 그냥. 그렇죠. 다린 선수도 지기 싫은 네. 거예요. 내가 진짜 이영환 선수한테 저 죄송하네. 여기 딱 가운데 먹고 그러니까 딱 있어야지. 지금 딱 우리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뭔가 좀 먹으면 좋은데 아니. 지금 이제 깡생수만 마시고 있거든요. 아.
아주 개막전부터 뽕을 뽑고 있습니다. 자, 계속 싸우고 있는 양 선수. 이제 싸우는 전장이 바뀌었어요. 12시가 아닌 그러니까. 6시 쪽 테란 진영이거든요. 예. 이게 곧 상황 자체 저가 유리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메디그를 길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드디어 올멀티에 다다랐습니다. 3시까지 아마 정선 선수가 펴는 것 같네요. 이게 디파일러를 계속 공백기가 생겨야 되는데 끊임없이 디파일러를 써주고 있어가지고 전투에서 정선 선수가 계속 이득 보는 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탱크 여전히 공일업이네요. 커맨드! 아니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라고 커맨드가 떠 있어요. 얼마나 정신없으면 게임 초반에 쓰였던 12시 견제했던 드랍슛 투대가 11시에서 아직도 떠 있어요. 예. 떠 있어요. 자, 어찌저찌 베스를 또 모으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선 선수의 디파일러 활용은 그렇죠. 진짜 뭐 훌륭합니다. 훌륭해. 그리고 경기는 미궁 속으로 다리인 선수도 불리한 와중에 계속 자기 지역 멀티를 하나씩 확장해 나가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정선 선수가 지치질 않아요. 뭔가 쓰러질 듯 말 듯 쓰러질 듯 말 듯한 상황에서 계속 정신력을 버텨내는 느낌이거든요. 아 스태미나 죽인다 정소현 선수. 계속 다린 선수가 두들기면서 좀 쓰러져라. 그좀 죽어! 쓰러져라 계속 두들기는데 쓰러지질 않아요 정소현 선수가. 이야 그러니까 박멸이 안 되고 어디선가 살아서 또 네, 맞아요. 증식하고 막 번식하고 계속 막 살아나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바퀴벌레라고 얘기 그렇죠. 끈질긴 생명력. 야 아나랍도 찍었어요 이제. 그러네. 아나랍도 찍었어요. 예, 이런 이제 예, 변수가 예. 없어요. 예. 양쪽 미네랄 멀티 바탕으로 다수의 미네랄에서 나오는 저 삼성업 슈퍼 저글링은 테란 입장에서 지옥이거든요. 아 아나랍도 그러니까 찍었네요. 정선 선수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아, 다 있어요. 이런 생명력. 그렇죠. 버그 푸시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예. 자 저그 유저다 보니까 이게 아나랍 안 되어있다 아나랍 되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는지 아 이준 편하십니까? 네 아나랍 이게 실수하면 캐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와 이제 아, 저글링이 저글링을 그냥 못 막아요 저글링을 슈퍼 저글링 됐죠 그렇죠. 저글링을 못 막습니다 파이어베스 찍어도 삼삼업 안할 저글링 앞에서는 그냥 한 마리의 순한 양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자, 막습니까 와, 이거 다다다다다 개미 때만큼 지금 몰려 와 이게 건물을 순식간으로 부시기 때문에 파이어베스 나오기 맞아요. 전에 건물이 다 부서져요 이렇게 아 이래서 미네랄 멀티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GG 38분 35초. 아 왜 정선 선수를 잡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게임 중간에 네. 정선 선수가 다운된 적도 있었어요. 맞아. 네. 다운돼가지고 카운트 다운하면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그걸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와 그렇죠. 다운이 됐었는데 일어서는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괴물인가 하고 계속 다린 선수가 계속 두들기고 때리고 또 두들기고 하는데 쓰러지지가 않아요. 흔히 뭐 그 코리안 좀비라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좀비가 있지. 그러니까 쓰러지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요. 좀비 소윤. 와 엄청나네요. 네. 자 어쨌든간 다린 선수는 오늘도 정선 선수를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거의 다 잡았었는데 이래서 지금 서지수 아나만 잡으면 정선 선수는 개막전부터 예 올킬을 하게 됩니다. 거죠. 카덴지 그리고 피글릿은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자 우리 마이크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캐시 레이디스 종족 창영전 2023 두 번째 시즌의 개막전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용병들이 출전하게 되면서 각 종족마다 강력한 1승 카드들이 뭔가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막상 까고 보니까 정소윤 선수가 독보적으로 여전히 네. 이 바닥에서는 내가 최고다. 그냥 동무대요, 동무대. 그렇죠. 그냥 네. 계속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면서 이기고 있고 그나마 그 정소윤 선수를 가장 위협했던 다른 선수의 플레이가 발군이었지만 네. 쓰러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정선 선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걸음만 가면 서지 선수 아나만 잡으면은 개막전 선봉 올킬에다가 뭐 타이틀 싹 쓸어가네. 그렇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제 선수는 정해져 있어요. 토스팀은
용병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나만 남은 그렇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맵은 리셋이 됐고요. 아나 선수는 어디서 정서윤 선수를 상대할 것인지 더 가보시죠. 자, 5경기 맵 신중하게 선택해야지. 범이어? 범이어 같은 경우는 토스트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좋은 전장인데 테란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네. 테란전보다 저그전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고른 것 같고, 여기서 토스팀의 승리 전략은 일단 정순 선수를 잡는 게 일단 먼저고, 그 다음에 서유 선수까지 잡아서 마지막 저그팀과의 최후의 싸움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나 선수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상황이에요. 그럼 개막전부터 그냥 이렇게 그 줄줄이 무너질 그렇죠. 거라고. 아니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정소윤 하나를 못 잡아서 진짜로 네, 정소윤 하나가 다 잡고 있는데, 근데 저번 시즌도 정소윤 혼자서 동무대라고 할 정도로 활약을 기가 막히게 해왔었기 때문에 20몇 승 했었잖아요. 그렇죠. 25승을 했기 때문에 네. 아, 뭔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순 선수가 본인 스스로 뭔가 실수하거나 무너지는 요소가 나와야 돼요. 아드레날린 네. 업처럼 이렇게 작은 실수 말고 치명적인 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실수를 해도 뭐 이기지를 못한다면은 네.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방법이 찾아질 것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나 선수가 정말 상대가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날카로운 강력한 하나의 수를 준비해서 순식간에 경기를 끝낸다든가 예. 그런 식의 좀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피디님 요거 안 들려요. 제가 아까 잠깐 물 먹으러 아 준비됐답니다. 자, 오늘의 다섯 번째 개막전부터 어질어질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정순 선수 아나 선수의 경기 끝나느냐, 토스가 범위로 가보시죠. 자, 레종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막전의 다섯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자, 세로에 예. 위치해 있는 양선수 진영이죠. 선봉 정소윤과 대장 아나. 벌써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정소윤은 선봉이든 대장이든 아유. 중견이든 그냥 이름 자체가 너무 든든해. 왜 내가 감독일 땐 이 선수가 없었을까? 내가 왜 저그 감독일 때 이런 괴물 같은 정선 선수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이런 선수가 있었다면 진짜 너무 마음 편하게 레종체를 뒤에서 이제 선수들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지켜봤을 것 같기도 하고. 야, 분위기 화목했겠죠 그냥. 그렇죠. 아, 너무 잘하네요.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아, 용병에 의해서 결국 뭐 좌지우지 그렇죠.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네. 시끄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용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용병이 있었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관계 없음. 아, 그러시던 거 말던가. 그렇죠. 나는 또 챙겨 먹을 거야. 막 이런 느낌. 아, 근데 운도 따라주질 않고 있어요. 아나 선수가 파일런 서치를 갔는데 원서치라도 됐으면 요도 파악을 할 텐데 원서치도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정순윤 선수는 12압이나 11압 같은 부연 전략도 아니고 오버풀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나가 캐노너시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없이 가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는 날. 그렇죠. 아나 선수도 영리한 게 9시에 오브로드 오는 타이밍을 서치해서 7시에 있으면 오브로드가 오겠구나 생각해서 안 오니까 다시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잠깐만, 저는 근데 약간 설레발이고 재수없는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나가 잡히고 서지수가 역을 킬을 하면 그것도 대박이겠다. 아, 대박 진짜.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용병 3명이 있는데 정소윤판과 서지수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던 말도 그러시던가. 그렇죠. 아, 지금 서지 선수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오히려 극악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서지 선수가 워낙에 저그전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소윤 카든지 피글렛? 그래. 내가 다 잡아주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왕좌에 올라가 있는 건 서지수인데.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 오셨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자, 포즈 더블로 캐논 지으면서 무난하게 시작하고 있고 저글링으로 정찰 가면서 캐논이 좀 늦다 싶으면 저글링으로 이제 아 이게 기세가 저글링 고작 두 기가 뛰는데 프로브가 세 마리가 나와 있어요. 고작 두 마리가 뛰는데 예 두 마리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나마 토스 입장에서는 저글링 한 기 잡아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나 선수가 그래도 영리했던 게 프로브가 입구에 나와 있던 게 아니라 본진 입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저글링이 이제 프로브가 보이지 않아서 지나가야겠다 생각했던 걸 한번 저지시켜주면서 한 기를 잡았던 상황이죠. 이러면은 이제 뭐 토스도 일 못했던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만회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레어로 변신하고 있는 정선 선수의 모습입니다. 코어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저 무난한 상황, 포지 더블 대 오버프라고 무난한 3회 처리했을 때 상황이랑 똑같죠. 자, 무난한 상황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 때 추천과 즐겨찾기와 제 유튜브 그리고 팬가입. 오늘 개막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0주간 또 쉬지 않고 내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원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광고주와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토스는 이제 무난하게 코어 올리면서 아나 선수가 그래도 자신 있는 플레이가 공바럽 찔럿을 되게 잘 쓰거든요. 네. 바럽 찔럿을 한번 휘둘면서 저그전 주도권을 잡고 이제 불량을 바탕으로 안시성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알질이 오늘 먹힐지 한번 볼게요. 네. 워낙에 정순 선수가 빈틈없이 꼼꼼하게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빈틈이 없어 보여요. 앞선 그 달인전 같은 경우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 딱딱 거기만. 그렇죠, 그렇죠. 플레이가 예술이었고 드랍십 잘 막았고. 자, 일단 원질러선 여기 프로보 합류하면서 내려갑니다. 네, 자, 그나마 저글링이 움직임 놓쳤을 때 한번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앞서서 파도 선수가 못했던 이득, 그렇죠. 이렇게 몰고 다니는 것 차례 낫겠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싸울지. 네. 프로보. 어차. 와. 저글링 움직임이 날쌔요. 날쌔요. 가볍고 날씬하고. 그렇죠. 강력합니다. 와. 예. 이게 사실 저그 대 프로토스전은 처음에 질럿과 저글링의 이 기세 싸움, 심전 싸움이 되게 중요한데 밀리질 않아요. 지금 뭐 저그 팀의 감독이 따로 있었다면은 역시 뭐. 그렇죠. 자, 예. 상상이 되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아, 마음 편안하게 진짜. 야, 정소연 미쳤다. 너무 잘한다. 막 이러면서 정소연 찬양하면서 그렇죠.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또 닉네임도 영어 닉네임 두 친구가 이제 소통하고 있겠네요. 피글렛 카덴지. 그러네요. 템플라 타이브를 좀 빨리 올려주고 있고 뭔가 발질보다는 네. 템플러테크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갔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확인을 하고 있는 아나 선수입니다. 자, 오버로 단기 정도는 잡으면서 경기를 그래도 풀어나갈 것 같아 보이거든요. 좋죠. 그러면서 네. 저그는 히드라스텐과 챔버를 올렸어요. 뮤타를 쓸 수도 있고 히드라를 쓸 수도 있어요. 스커지는 날아오고 있는 상황. 오버로 단기 잡고 돌아갈 것 같고 잡고 바로 빠지겠죠? 빠집니다. 네. 지금 썬큰을 안 짓는다면 히드라를 찍을 것 같거든요. 저그가 생각보다 강력한 히드라 타이밍으로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어서. 왜냐면은 정순 선수가 뮤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요. 아나 선수는 뮤타를 가네요. 본진에도 캐논을 소환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히드라의 가네요. 존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스를 판다라는 건 뮤탈 스컬지를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토스 입장에서 다행히도 그렇죠. 본인이 예상한 대로 정선 선수가 해주고 있는 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당장 무언가 할 것은 없어요. 네. 자, 여기에 성큰 하나. 네, 안정적으로 방어타워 하나씩 지어주고 있고 다크가 나와서 견제를 가고 있는데 멀티마더 오버로드가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해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정선 선수의 장점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빈틈이 없어요, 토스 전에. 예.
모든 대비가 다 되어 있는 정선 선수의 모습이고요. 다크한기가 와서 상황만 그냥 그렇죠. 없죠. 어떤 체제인지 해처리가 6개가 드러나 있는 삼가스를 파고 있는 이름이 뮤탈인지 알죠? 네. 푸슉. 괜히 한번 칼질 해보고 싶었는데 잠깐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빠지고 있는 상태. 네. 무리하지 않고 있는 다크템플러 스커지가 다수가 좀 나옵니다. 자, 토스는 하이템플러 뽑아가지고 아칸을 만들 생각인가요? 아칸을 만들고 커세어를 모아서 한번 공격을 갈 생각이 있나요? 커세어가 공일업이 됐나요? 예. 이러면 커세어 지라칸 한번 찌르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이러면은 컨트롤 유무에 따라서 또 한번 싸움을 지켜볼 가치는 있거든요. 예. 컨트롤 싸움. 그러니까 저 커세어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렇죠. 커세어와 뮤펄지의 공중 교전 싸움인데. 예, 자, 일단 토스가 기분 좋기 시작했죠. 예. 뮤탈 피가 좀 깎였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깎였어요. 세븐님 감사드리고요. 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마 안아서 자자자자자 전면에 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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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탈 다 죽었고 지금 강력하게 한번 침입하고 있거든요. 얼씨구? 자 다크와 함께 얼씨구 절씨구 잠깐 한 타이밍 있어요. 있어요. 이쪽 말고 멀티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서 이득을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질러다크한 다크는 바람잡이고 커세어가 공중을 계속 잡아야 돼요. 오버를 찢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합니까? 오버를 찢어주고 있는 잡아야 커세어가 아칸까지 그 다크 잠깐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잠깐만 의가 아주 죽어 밑에 죽는다면 다크가 어디 갔다 다크 죽었나요? 네 아니 오케이 그리고 오버도 없어 자 커서 이대로 바로 앞마당 가야죠 다크는 여기 털고 계속 예 오버도 오고 있는데 자 계속 오버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예 인구수 막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가 위기 가장 큰 위기가 또 왔어요 추가 병력 자 토스는 추가 병력을 아껴놓고 커서로 계속 재미봐야 돼요 계속 6커세요 더욱더 많은 이득을 봐야 됩니다 예?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요! KO 요! 완전히 다운을 시켜야 돼요 예. 한번 쓰러지는 건 다시 일어나거든요 정선 선수 그 좀비 모드라 오늘 진짜로 그렇죠 이 정도는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확실히 쓰러뜨려야 돼요 커세어가 자 그래서 추가 커세어가 그렇죠. 살아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오버로드 소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곳이 118까지 뚫어놨어요 뭐야 이쪽으로 한 번 더 계속 오버 잡고 있거든요 위기예요 정소윤 선수 위기죠 오버로드 오버로드 여기 뭉쳐 모여있거든요 히드라가 나왔는데 자 질롯이 잘 붙었어요 예 자 오버로드 살 수가 또 없습니다 자 이 오버로드 다 잡히면 이번에 잡히는 건 너무 크거든요 아 오버로드 질롯이 또 추가로 옵니다 잠깐만 정소윤 위기 대위기 다시 인구수가 막히고 있는 비상입니다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있는 질럿입니다 질럿으로 휘둘면서 또 커세어로 또 앞마당에서 오버로드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인구수 막혔어요 정소현 선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버로드 인구수 22까지 막혔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소현 선수 공방이로 질럿 인구 14까지 이거 잡히면 오빠니에요 오버로드가 빵개 이게 무슨 일이니까 이게 내 정체인이 오빠니 질러 대기 타고 있고 아이템으로 대기 타고 있습니다 게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말도 안 돼 예? 아니 파도 튜브 잡고 예? 미키 뭐 어쩌고 잡았던 정소윤을 아나가 그것도 다른 유닛도 아니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공일업 커세어로 다른 사람도 아닌 정소윤의 뮤컬지를 찢어버렸어요 어이없네 진짜 인구수 2배 차이 어이없네 저는 여기서 이제 토스가 드라템플로 옵저버를 가지고 갔을 때 예. 저그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려지지가 않아요 예, 제가 저기 옵저버 나왔어요 가겠죠? 우리 커세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러커를 만들고 정말 옵저버를 한 20기를 끊는다는 생각으로 옵저버만 계속 끊어야 돼요 예. 아 그리고 확장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죠? 이 질럿드라군 템플러를? 인구수 109대 60 아 이거 스톤 맞기 딱 좋은 사이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저 토스가 토스 병력이 저그 앞마당에 당도했을 때 막을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또 그 사이에 또 커세어가 살아가지고 오버를 그렇죠. 다 찢어버릴 것 같은데 이 5커세어 싸우는 과정에서 그냥 한번 꽝 붙으면 다 끝나거든요 저그는 굳이
토스는 굳이 시간 줄 필요 없이 바로 가면은 끝내. 그래서 정수현 선수가 마음이 급하니까 히드라를 돌려가지고 역으로. 시간을 끌어주려는 거거든요. 역으로 자 오버로드 저 뭐냐 카세오는 이쪽에 와 있고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있는 정수현 선수. 아나 선수는 시간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병력 모아가지고 가면은 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데 수비하러 왔어요. 수비하러 왔는데 중간에 마주칩니까? 혹시 중간에 살펴볼? 스톱! 스톱! 히드라 다 걷어내고 이제 쭉 가면은 끝나거든요. 예. 커세요 그대로 또 한번 어택 치고 좀 오버로드를 다 잡아줄 거고. 아. 여기서 럴커라도 나와야 돼. 그렇죠. 어떻게든 럴커라도 나와야 옵저버를 끊으면서 시간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어쨌든 시간을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못 막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못 막고 투수의 눈을 멀게 하는 쪽 옵저버를 그렇지,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나나 선수가 영리한 게 왼쪽은 비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쪽으로 오고 있죠. 와, 영리해요. 아, 초이스 다리 건너옵니다. 에로커 에그 여기 스톱! 백반석 계란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나나 선수 그리고 오버로드 스톱 막고 있는 정서유 지지! 와그 단단하고 빈틈없어 보이던 그 정소윤 선수의 방어벽을 아나 선수가 공일업 커세어로 뚫어버렸어요. 환장하겠다. 이게 질럿이나 드라군이나 아칸으로는 뚫을 수 없었어요. 너무 뻔하거든요. 근데 커세어는 뮤컬지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소윤 선수가 뮤컬지를 잘 쓰니까. 근데 그 커세어 공일업 커세어 단 8기로 정순 선수의 방어 라인을 찢어버렸던 게 그게 너무 놀라서 두 번의 교전 네. 자기 앞마당 앞에서 뮤타를 살짝 때려주고 3시 쪽 교전에서 스컬지 상대로 커세가 다 살면서 스컬지 다 잡아먹는 순간 경기가 아예 기울었죠.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와 에?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아 짜고해도 이렇게 안 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정순 선수가 올킬할 거라고 생각한 그림이었고 예. 변수가 생긴다면은 서지수 선수가 요골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나니 죄송합니다. 아유. 감히 날 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내가 질 거라고 있는데, 내가 질 거라고 내가 대장인데 하면서 아나 선수가 확실히 보여주네요. 예 멋진 켄신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설레발이 되는데 네. 아나 선수가 서지 선수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해볼 만해요. 야 이게 진짜 아 정소연도 잡았는데 서지수를 못 잡겠어요? 못 잡. 그러니까 예. 그 먹이 사슬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매치는 결정됐습니다. 양쪽 그 종족의 끝장전 진짜 말 그대로 네. 대장 대 대장전 한 종족은 꼴등을 합니다. 개막전에서 서지수 대 아나 전장 보시죠. 어메 야. 아 폴리포이드. 폴리포이드를 선택하고 있죠. 폴리포드가 끝나고 나면 이클립스 실피드에서는 남은 적어도 두 명과 경기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올킬은 안 나옵니다. 예, 세 명 다 살아있는 종족이 지금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올킬은 안 나오고 다음 주에 올킬 상금은 60만 원이 될 예정이고 아마 정소현 선수는 지금 이렇게 버로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정소현 선수 조금 이제 본인 경기가 잘 안 되면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도 오늘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게 카덴지 선수도 있고 용병인 피글렛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아 역시 정신 차리고 있는 그렇죠. 거는 우리 피디님밖에 없어요. 예, 아나 선수가 오늘 경기를 끝내면 아나의 올킬입니다. 그렇죠. 역올킬. 저거 팀을 다 잡는 게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왜냐면 저희가 이게 먹었으면 좀 정신이 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이 안 돼가지고 뇌가 필요한 건 당분인데. 그죠.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에이. 그리고 정소현 선수도 체력적으로도 겁나 힘들 거예요. 아까 몇 시부터 했어? 한 거의 7시 그렇죠, 한 그렇죠. 20분 정도, 30분 정도부터 해가지고 2시간째. 예. 그렇죠. 경기를 안 쉬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돼. 맞습니다. 네. 앞서서 단인 선수와의 경기에서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단인 선수가 그 정선 선수의 체력을 빼줬기 때문에 지수원이가 그렇죠. 마무리를 지어서 얘들아.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렇죠. 한우 먹어. 뭐 예, 이렇게 좀 돼야 돼.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거든요. 네. 불가능하지 않다. 아나 오늘 정말 히로인
히어로인이 될 수 있는 맞죠? 히어로 히로인 영화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는 정말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 추천과 5종 세트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별풍선 후원과 또 저기 뭐냐 팬가입 이거 마지막으로 광고주 후원자께서 많은 관심 있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자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 개막전에서 테란과 토스 중에 한 종족은 꼴등을 하게 됩니다. 어느 종족인지 아나와 서지수의 경기 폴리포이드입니다. 왜 이겼지? 그러게 파도는 그냥 지던데.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멘탈 나간 그러니까 정소연 선수는 더욱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겠네. 지수 언니가 아나의 네가 더 낫다. 마음이 아프겠네. 추보다 그렇죠. 네가 낫다. 그렇죠. 영병보다 낫네. 아, 진짜. 왜냐면 파도주부 선수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막히면서 무너졌는데 네. 아나 선수의 한 타이밍 공격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이야. 이야. 지난 시즌 그러니까 정소연이 1위였고 서지수가 2위였어요. 진짜 최고의 선수들이죠. 정소연, 서지수, 보혜 네. 선수까지. 그렇죠. 세이서 레종체에 빼놓을 수 없는 네. 슈퍼스타들이거든요. 각 종족에. 네. 근데 마치 아까 제가 설레발 친 것처럼 아나가 저놈 왜 자꾸 빼세요? 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아니 이제 나도 추가해야지. 그렇죠. 보혜 다음은 저라고요. 네. 비록 2티어지만 1티어인 카덴지 선수나 다니 선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진짜 흔히 티어별 게 아니라 아나는 좋고요 좋고 가끔가다 터져요. 맞습니다. 굉장히 스타를 열심히 연습하기도 하고 네. 평소에 스타도 많이 하고 게임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대회 때 본인이 무언가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될 때는 잘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또 할 맛도 나오고 그렇죠. 많은 분들도 칭찬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프로토스팅 감독 저번 시즌에 맡았을 때도 네. 아나 선수에게 제가 뭔가 필요한 빌드를 주문했을 때 빌드 수행력도 제가 알려준 토스 선수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 제가 다시 보기를 봤는데 게임 보는 네. 눈도 겁나 좋더라고요. 그렇죠. 게임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나 선수가 굉장히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고 실제로 이전에 서지수 선수를 잡았을 때 제가 감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8-1로 잡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파리로 안드로메다 약간 이런 맵에서 잡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잘 수행해줬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가지고 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예요.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레종체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뻐라 하는 선수 중에 하나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 핸디매치 미션을 받아가지고 핸디매치가 뭐냐면 이제 체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닛 체력 50%로 게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론이 체력이 20이고 저글링이 뭐 17, 18 이런데 제가 이제 아나 선수랑 게임을 미션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제 프로게이머 잔스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꾸역꾸역 막으면서 게임을 30분 게임을 했어요. 근데 30분 게임했는데 제 유닛이 체력이 절반이잖아요. 안시성을 왜 못 뚫는 거야 하면서 내가 디파일러 가져와서 뚫으려고 하는데 다 막히는 거야. 체력이 50%니까 그러면서 아 여성 선수들이 느끼는 이 안시성의 딴딴함. 그렇지. 리버가 쏘고 스톰이 쏘니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지지쳤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느꼈고. 근데 남성 선수들이 또 이영환 선수를 상대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뭘 할지 모르니까 까다롭다. 그렇죠. 자 왔어요. 후. 오 서유 선수 SC권이 좋아요. 비비기. 오 하나. 저 기세에서 안 밀리고 있어요 아나 선수. 예. 오라. 자 마린 좀 맞은 것 같은데. 예. 아 껌 밟았어요. 아 프로. 잡았어 잠깐. 이러면은 두 번째 질럿이 왔을 때 이득 볼 수 있거든요. 프로 체력이 많아요. 그렇죠. 자 밑에 마린은 체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자 SC 쳐주면 되죠. 아 그냥 나가네요. 그래도 꿀리지가 않는. 그렇죠. 어느 정도 배럭 더블을 저격한 선게이트 질럿 푸시였는데 이 정도면 테란도 나쁘지 않게 잘 막아냈고 예. 프로토스도 이제 어느 정도 피해 주는 선에서 넥서스를 지를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역시 노련한 서지수 선수는 바로 커맨드부터 지어주네요.
꼼꼼하게 9시에 건물 올렸을 수도 있으니까 서치해주고 있는 서유 선수고. 네. 휴질 이후에 질럿을 쉬면서 넥서스를 가져간 알라 선수여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자, 서유 선수 상대 병력이 오질 않으니까 지금 질럿이랑 마린이랑 벌처가 나가고 있는데 질럿 서치하고 나가나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질럿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SC로 봤을 때 질럿이 안 보이면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나 선수도 상대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 질럿 넣으면서 막을 준비해야 돼요. 자, 질럿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드라면 충분히 4마린 원벌처를 막을 수 있거든요. 드라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추가로 안 나오죠? 투드라가 나와야 돼요. 네. 자, 질럿 넣어주고 있고 프로브가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브가 너무 멀리 돌았는데 자, 여기서 프로브 한 개, 두 개, 세 개, 세 다시 들어가 본진으로 들어가고 네 개, 네. 원드라 여전히 원드라. 질럿은 어느 정도 피해? 아, 질럿은 피해를 안 입었어요. 예. 아, 질럿 0킬이었거든요. 0킬이었고. 아, 이러면 투수가 너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드라곤 뛰어가지고 마인 모심 깨야 돼요. 예, 리페어까지 해주고 있는 서지 선수 바로 뛰어. 아, 근데 마인이 수비형 마인이 이쁘게 너무 불리한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코어 돌아가고 있는 아나 선수. 자, 마인을 최대한 안 밟고 빼는 게 그렇죠. 벌처 이렇게 많은 걸 보면 마인을 안 밟고 그냥 빼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죠. 안 죽는 게 더 낫죠. 벌처 돌려주면서 좀 돌린 벌처 중에 마인이 3개 있는 벌처가 있을 텐데 그 벌처가 이제 전진해서 마인 심어주면서 시야를 밝히려고 할 거거든요. 예. 자, 게이트웨어 하나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 자, 12시에도 마인을 받고 미네랄 멀티에도 마인을 박으면서 예. 아머리 엠베하면서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서지수 선수고요. 2시에도 마인을 심어주고 있고 역시죠. 나 역시납니다. 네. 자, 9시에 날아가는 거 옵저버인가요? 그렇죠. 옵저버 서치를 통해 가지고 테란의 의도를 봐야죠. 빈틈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고드 벌처! 마인을 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예. 마인을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얘는 마인을 밟았고요. 자, 지금 프로브 또 피해 입는 거 너무 아파요. 그렇죠. 이미 두 기가 잡혔거든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네. 이러면 테란이 그냥 타이밍을 해도 많이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예, 가랑비에 옷 젖고 있는 아나 선수입니다. 너무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 굳이 길게 갈 필요 없이 팩토리 늘려주면서 타이밍을 해도 투수가 맞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굴리고 있어요 서지 선수가. 그렇죠. 계속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템플러 어카이브 지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탱크 이제 모으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스타포트 올리면서 업테란을 준비하네요. 네. 좀 더 변수 없이 게임하겠다. 네. 이제는 또 빈틈을 더 좁히고 있는 아나 선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올려주고 있는 아나. 그리고 테란의 본진 살펴보고 있는 아나 선수. 토스는 빠른 앞뒤로 가고 있었는데 스타포트를 확인하면은 바로 멀티에 넥서스 지어주면서 조금 더 중후반을 도모하는 게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거든요. 예. 일단 확장을 확인을 그 스타포트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추가로 멀티를 가져가야 될 12시 쪽에 이제 마인도 박혀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편하게 뭐 팩토리 개수나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런가요? 멋진 켄시님. 경기들이 긴장 풀고 볼만한 경기가 그렇게 그렇죠, 됐네요. 맞아요. 네. 뭔가 다 치열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초반에는 용병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중간에는 정소윤 선수. 서주태 감독. 그렇죠. 네. 마지막에는 이제 서지 선수와 아나 선수가 지금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는데 남은 경기도 쉽느냐 그러면 아니요. 카덴지 피글렛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하든 간에 아, 요거 재밌겠네. 그렇죠. 볼만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조합만 또 남아있어요. 경기 수준도 높고 네. 선수들의 기량도 일취월장하고 전략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맛의 정체 시리즈 본다. 그렇죠. 변수도 많고 자 그래서 확장을 일단은 미네랄 멀티 그렇죠. 쪽을 하고 있는 테란이 너무 좋은 네. 사이즈죠. 네. 대놓고 네. 이제 커맨드 가져가면서 2럽 업 테란도 눌러주고 있고 이대로 테란이 그냥 인구수 채워가지고
1업에 나오게 되면은 토스가 딱 봐도 맞기 어려운 사이즈인데 아나 선수가 이 중간에 뭔가 다른 변수를 만드는 플레이를 만들어야 돼요. 예. 자, 아비터 찍혔습니다. 스타게이트 불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드랍십 나왔죠. 자, 드랍십의 경로가 쪽으로 와서 드랍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서준 선수도 약간 그냥 드랍십 쓰긴 좀 그러니까 벌처로 마인을 다 쓰고 쓰려는 생각인 것 같고 예. 다크로 뭔가 변수를 노려보려고 했는데 터렛이 다 지어져 있거든요 마인이라 그렇죠 빈틈이 없어요 확실히 그렇죠. 예. 꼼꼼합니다 백전 노장답게 그래도 이런 마인 제거 드랍 움직임은 너무 좋아요 예. 일찌감치 마인 제거해주고 있는 아나 선수고요 다크를 넣어가지고 탱크 한 개 잘라주고 이런 플레이는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스캔이 없기 때문에 터렛을 단순히 의지하는 상황이라 아나 이런 플레이는 너무 좋은데요 예 마인 심었는데 터렛 못 지워지게 말리죠 테란도 뭔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어허 예 일단 죽긴 했는데 그나마 그렇죠 자 이제 드랍십 태워서 가는데 동선을 어디로 가든 옵저버에 걸릴 동선이거든요 일단 마인 또 치워주면 그냥 곱게 안 갑니다 자 밖으로 시간 끌어주면서 드랍십에 약간 그렇죠 완전 확인 스캔 이러면은 드랍십에도 이제 어느 정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드랍십을 네. 본 것도 크죠 벌쳐 태웠고요 테라는 이 과정에서 수비하는 과정에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랑 가스가 많이 남고 있어요 팩토리를 늘려줬어야 될 타이밍인데 팩토리를 못 늘려주고 있거든요 의외인데요 이거 지금 그렇죠 불리한 상황에서도 계속 득점을 하고 있는 아나 선수예요 자 벌쳐 드랍시 갈려다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왜냐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찝찝하죠 사용하기 예 아 예 아나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 중이라니까요 성장판이 안 닫혔습니다 이 선수가 아 대비가 다 돼 있는데요 그렇죠 빈틈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불리한 상황인 걸 감안하면 아비토도 벌써 나와 있고 어느 정도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130대 105. 그렇죠. 여기도 사건 사고가 처음에 프로브 털린 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수복이 회복이 좋습니다. 포지 돌아가고 투 포지까지 예, 뭐 아무리 돌아가고 있긴 했었는데 요 원래 서지 선수는 이런 옵저버도 용서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몰래 와서 몰래 쓱 들어와가지고. 예. 지금 토스에 이렇게 되면은 아비터 활용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죠. 그렇죠? 아, 나 107 정도 담은 상태고요. 아나 선수가 또 아비터를 잘 활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빈틈을 잘 체크하고 이제 아비터 쓰려고 하는데 사실 빈틈이 잘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마인 그 저 옵저버를 통해서 니콜 대비는 좀 되어 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아나입니다. 그렇죠. 터렛 공사 내려오는 방향 쪽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이 방위럽이 되어 있는 메카닉. 자, 업그레이드는 토스에 비해서 테란도 되게 잘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토스는 현재 업그레이드가 되게 느린 편이긴 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예측 경로에 벌쳐 세워놓는 역시 꼼꼼하고 훌륭한 서지수 선수. 네, 자, 이제 리콜을 하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비터만 살려둔 채 상대가 나올 때 스테시스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멀티를 가져가면서 다수의 확장을 늘릴 수 있는 아나 선수거든요 아나 선수가 선택할 수 있어 거? 그렇죠 이쪽에 멀티 넥서스와 캐논 라인 게이트 라인을 다수 건설하면서 건축에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아비터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프로토스가 게이트가 적은 숫자에서 아비터 테크랑 넥서스를 굉장히 잘 늘렸어요. 예. 그 일단 150 넘었고 직선으로 내려오는 아이고. 예. 밑에 벽에 완전히 붙으면 아비터가 생존해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안에 마인도 되게 잘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걸 리콜이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억지로 이 마인 밭 쪽에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나마 위치가 미네랄 멀티를 통해서 가면은 그쪽에 빈틈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쪽 라인. 그렇죠. 이 옵저버가 가는 이 라인으로 가서 미네랄 멀티 가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빈틈이 있어 보이는데 그 동선을 활용하나요? 일단 성 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시 쪽에 이제 방어타워를 치고 있고
그렇죠. 그쪽으로 아비터가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얼씬 얼씬 여기로 리콜하는 척 하면서 거기에 돌아서 내려가는 이격이 이경로 딱 이경로죠. 그렇죠. 이경로 오케이. 아~ 너무 욕심냈어요. 여기 떨고 써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쪽 경로보다 앞마당 미네랄 멀티 미네랄을 끼고 도는 게 더 좋았거든요. 예. 아 이거는 큽니다. 첫 아비터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건 너무 커요. 인보스 1차이 납니다. 이제는 5차이. 네, 일단 서지 선수는 9시 쪽으로 바로 9시까지 가는 움직임을 네. 가져가고 있죠. 예, 성사키 시작하고 있는 모습의 서지 선수. 경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또 먹거리들 챙겨서 드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광고주 후원자가 저희를 윤택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비터는 이제 3개가 나와 있지만 첫 아비터가 죽어서 예. 그리고 1시까지 역시 사전 기초공사, 토목공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9시 가져가고 있고 네. 자,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는 서지 선수. 여기는 캐논이 하나밖에 안 지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마주치고 있는 벌처와 드라군. 자, 9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테란 인구수 200도 찾고 이제 테란이 한번 진출 타이밍을 잡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고구마리님 14523번째 가족이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도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투포지를 돌리고 있어서 여기는 2업 메카닉이 1, 1업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타이밍 지금 타이밍.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타이밍 닉. 난 지금 닉. 아니 이게 아비터를 빨리 가는 빌드인데 아비터 첫 번째 아비터와 두 번째 아비터가 너무 쉽게 잡혔어요. 닉.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야, 이러면 답답해지죠 않았어. 만화가 150 이상인 아비터 두 개가 그냥 죽었다라는 건? 왜냐면 살아 있었으면 스티시 스필드를 네 방을 쓸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예. 싸움을 했어도 더 좋았을 거거든요. 예. 약간 서지 선수를 상대로 서두르게 되는 건가? 그렇죠. 마음이 좀 급해진 네.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싸움 중요해요. 그렇죠. 아비터가 있기 때문에 스티시 스필드 혹시 테란이 싸움을 잘 못하긴 했는데 혹시? 올렸고? 예. 올렸고 자, 질러 테란이 싸움을 좀 못하긴 했어요. 예. 많이 못한가? 이 정도면은? 혹시 토스 앞마당에서 병력이 내려와줄 수 있나요? 테란 3이업 병력이 없네요. 아, 이렇게 아. 싸움이 끝나면 테란이 좋아요. 그렇죠. 후속 싸움에서 테란이 벌처가 빨리빨리 충원되고 이쪽 정면 라인을 비멀 언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얼음땡 됐을 때 잡아먹을 수 있었다면은 그렇죠. 여기서 이 힘이 약해요, 토스가. 후속 싸움에서는 테란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업그레이드가 좋아서 미네랄이 좀 많이 좀 그렇죠. 예, 남긴 합니다. 그래도 한시 쪽에 게이트웨이 공사 쭉쭉 해주고 성쌓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 근데 지금은 윤택한 생활일 때 성을 쌓는 거는 후위를 도모해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되게 빠듯한 상황이에요. 예. 강제 노역을 시켜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라서 저 성 쌓다가 그렇지. 원진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예. 자, 뭐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서지 선수가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비터가 네기째 나왔는데 제대로 된 마법이 스테시스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렇죠. 리콜도 그렇죠. 다 무산됐고 서지 선수가 굉장히 철미하게 상대 패턴을 파악하고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9시에 리콜이 떨어지게 되면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처를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적절한 장소에서 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투 스타게이트가 돌아가고 있는 아나 선수. 마법으로 게임하겠다는 생각인데 테란 6시 확정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야 아나 3시까지 먹겠다는 거예요? 저 지금 멀티를 많이 가져가려고 아니구나.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시간 18분 28초 테란은 여기서 이제 천천히 센터 주도권 잡으면서 6시 멀티 활성화시키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테란이 마음이 안 급해지는 게 토스가 다시 멀티가 없어요. 예, 3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상업이 끝난 메카닉이라서 아, 3, 3업이었네.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느긋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여유 있게 네. 게임하고 있는 서유 선수거든요. 그리고 3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5시가 없을 뿐더러 3시도 못하고 있고. 자,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네. 이 옆 되어 있는 토스의 병력, 여기 한 마리의 드라군이 또 와 있습니다. 2킬 기록되어 있는 드라군. 여기 저기 자 싸움이 자, 싸움 시작됐죠. 03원 메카닉 쭉쭉 올라옵니다. 2업 돼 있고 스테이시 스피드가 몇 방이 EMP 한 방 맞았고 자 싸움 자체는 스테이시가 잘 들어갔는데 병력 자체가 테란이 많아 보이거든요. 예. 자 앞마당에서 후속 진로씩 달려올 수 있나요? 좀 후속 병력이 좀 달려왔는데. 언덕을 끼고 좀 버텨주면은 토스도 멀티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걸 버텨내면 아비토로 6시에 예. 리콜 준비하러 갈 수도 있고 후속 질럿이 좀 와서 그렇죠. 잘 버텨냈어요. 예. 와 아나운서 잘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6시를 타격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 병력들이 다시 걷어내고 6시도 타격을 해야 돼.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테란의 자원줄을 타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원줄을 타격해야 됩니다. 오 깨어난 것도 잡아먹고. 그렇죠. 아 이보다 잘할 수가. 아비토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예. 자원줄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초반에, 중요한 게 테란이 자원이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6시든 9시든 리콜을 가야 돼요. 그렇겠죠. 9시 빨간 박스 빨간 바지래. 근데 아비토가 예. 가고 있어요. 9시로 업저버. 9시에는 마인 검사가 잘 돼있어서 그렇죠. 지옥일 것 같고요. 6시가 문제인데요. 6시에 병력이 걸어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서지 선수 병력이 아래 200인데요? 질럿 들이밀면서 올라가면은 얼씨구 손쉽게 정리당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마인 같은 게 있다고 치더라도 숫자가 너무 적고 같이 죽어버렸고요. 자 6시를 지킬 수가 있나요? 아니 오늘 길목을 또 떡하니 그렇죠. 지키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6시에서 손해를 많이 본 것처럼 보이는 테란의 병력이거든요. 아라 일꾼도 잡히고 있고 예. 자 살아서 빠져나가고 있는 아비터 아나 선수가 영리하게 플레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자 토스라 그래서 테란의 자원줄만 끊어주면서 안 싸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200 빨리 지금 자원 잘 쓰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서지 선수는 판단을 내려야 돼. 센터 주도권을 잡고 치고 나갈 건지 빠르게 멀티를 깨면서 순회 공연을 할 건지 아니면 버티면서 5시 라인을 먹고 반 땅을 그을 건지 판단을 내려야 돼요. 예. 와 오늘 아나 선수의 경기력이 너무 좋은데요. 예. 집중력도 좋고 정소연 선수 잡을 때도 그렇고 서유 선수 잡을 때도 그렇고 각 종족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선수들 상대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아나 선수예요. 네. 타이틀로 조금 안 떨어졌고요. 그리고 서지 선수 호락호락한 선수 아니거든요. 그럼요. 바로 상대 병력 공백기 느껴지자마자 언덕에 주도권 잡고 올라온 모습이고 이번에는 뭔가 테란의 병력이 집중력이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럼 토스는 병력을 돌려서 리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다 리콜을 하나요? 독덜미를 잡힌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지금 아비토가 네 마리나 여기 있는데 이거 만화가 찰 건데 아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예. 이건 새 아비토거든요.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예, 이제 해야 될 게 또 많고 그래서 말이죠. 센터 시야 자체를 서유 선수가 변수 없이 잘 잡아놨거든요. 네. 6시 한번 타격을 줬습니다만은 목덜미가 좀 잡히고 있는 아나 선수. 그래도 뭐 되게 허무하거나 무기력하게 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항전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가 하나씩 둘씩 철거되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 빠르게 아나 선수의 안시성을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 주면은 좋을 게 없다. 테라는 여기서 빠르게 무너뜨려야 돼요. 움직임 스피드함이 중요하거든요. 토스 아비터가 활용되기 전에 빠르게 자리 잡고 마인을 심고 이런 식으로 이득 보면서 한시 라인을 다 밀게 되면 결국 이기게 되는데 한시 언덕에 얼마나 병력이 있나요? 테란의 병력을 막을 수 있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아비터가 그렇죠, 와서 그렇죠. 리콜을 해주거나 스테시스를 걸어줘야 돼요. 아비터는 한 3대, 4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하나씩 둘씩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있는
아, 이러면은 토스가 힘이 빠지는 게 먹는 자원이 없어서 예. 테란은 다시 한 방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예.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테란의 멀티딜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 자, 12시도 풍전 등화, 1시도 풍전 등화. 아래에서 위로 시야 밝히면서 포격. 아, 여기 언덕은 내주면 안 돼. 그래도 한신은 토스에게 자존심과 같은 지역이거든요. 예. 스타팅 언덕을 내주게 되면은 아하. 아, 근데 이런 아비터 활용이 되게 중요한 풀스타트인데. 예. 리콜을 하나요? 어디로 갈까요? 리콜을 2시 탱크 막는데 쓰려고 했는데 또 눈치를 채고 서유 선수가 벌처를 다 배치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시 미네랄 멀티, 5시 미네랄 멀티가 거의 몰래 멀티처럼. 그렇죠. 아직 작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자, 네, 만화 리콜. 자, 이 탱크를 싸그리 정리해야 돼요. 근데 후속 병력이 더 많이 왔거든요. 아, 정리가 안 되고 이제는 포스의 병력이 정리가 됩니다. 힘이 빠지죠. 그렇죠. 생산시설이 장악되고 있고 자원줄도 마르고 생겼고 다시 미네랄 멀티도 들켰어요 지금. 아, 예, 거기로도 벌처가 일단 갑니다. 아직 자원이 채취되기 전에, 온기가 번지기 전에 일단 철거하기 시작하고 있는 서지 선수. 이렇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3시도 위험해질 것이고요. 자, 아비터가 하나 더 왔는데 리콜을 하나요? 어디 보자. 마나가 있긴 있네요. 널립니다. 남은 잔여 병력이 너무 많아서요. 아, 테란이 멀티가 너무 생생하게 돌아가는 게 커요. 예. 자원줄을 좀 타격을 해야 되는데 자원줄 타격을 안 하면 테란은 계속 병력이 나오고, 병력이 나오면 업그레이드가 잘 된 메카닉이 나오면 힘싸면서 밀릴 수가 없거든요. 원래 335 메카닉의 카운터는 자원줄을 끊는 거예요. 예. 자, 한시 쪽의 빨간 점들은 거의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철거되기 시작하고. 아, 이렇게 되면 남는 자원이 3시와 12시인데 12시 자원은 거의 다 말라가고 3시 자원만 남게 되거든요. 예. 생산 기반 시설 한시 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시 라인이 무너지면 3시도 그렇죠.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것이다 되겠네요. 3시 쪽도 못 갑니다. 이러면 테라는 5시 라인을 다 가져가고 있고. 좁아요, 얼어가지고. 그래도 한시 멀티 지키면서 아비터를 계속 써야 돼요 지금. 근데 이제 토스가 자원이 100m로 떨어졌습니다. 예. 중간에 지나가고 있던 프로보드 단속해주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시는 좀 지키긴 했네요. 3시도 그렇죠. 지키긴 했네요. 테란의 멀티는 타격 하나도 없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예. 자원이 너무 많죠. 쌓인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왔는데 아비터를 활용하는 전투가 나와야 되는데 시기적절하게 EMP가 떨어집니다. 이게 병력이 조금 더 많았다면. 그렇죠. 아, 이게 마지막 러쉬였던 게 테란의 다시 자원줄을 깰러 온 러쉬였는데 지지! 예, 지지 나옵니다. 역시 관록의 서지수 선수. 그래도 아나 선수가 비록 졌지만 되게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줬어요. 정선 선수도 잡아냈고 서지수 선수랑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를 했었어요. 많이 불리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터 테크와 멀티를 잘 가져가면서 최적화 싸우면서 밀리지 않았고. 근데 역시 서지수 선수는 서지수 선수네요. 예. 완벽하게 경기를 풀어 나갔어요. 그렇죠. 손해보는 장면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네, 전투에서 손해보는 장면도 거의 없었고 언덕 올라갈 때 그나마 스티시스 필드로 테란의 병력을 한번 갉아먹었었는데 크게 타격이 없었던 게 그 과정에서 테란은 6시 멀티를 돌리고 있었어가지고 예. 병력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추후에 자원이라는 추가 장치를 걸어놨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게 경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토스팀은 오늘의 개막전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나 선수의 눈부심 활약. 뭐 앞으로도 엔트리를 어떻게 짜던 간에 토스팀 예, 좀 강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올킬은 이제 안 나옵니다. 네, 그 다 살아있는 종족이 없었기 때문에 서지 선수가 그래도 테란 팀을 승리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두 명을 잡아야 됩니다. 카덴지, 피글렛 더 가까우시죠. 오늘 제일 강력해 보인다는 게 적이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네. 오늘 아니면 이제 나올 수 없는 피글렛 선수가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카덴지 선수는 다음 주도 나올 수 있는데 피글렛 선수는 오늘 못 나오면은
다음 주에도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걸렛 선수가 원하는 맵을 골라서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카니 선수는 이클립스를 좋아해서 실피드로 피걸렛 그렇죠. 실피드에서 피걸렛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 딱 나왔네요. 예. 딱. 자, 실피드에서 영티어들 간의 대결이자 남녀 그렇죠. 간의 대결. 오늘 용병으로 나온 선수들이 승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미키 선수가 1승 1패를 했고 파도튜브 선수가 1패를 한 상황인데 과연 또 다른 용병, 저그 용병 피글렛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확실히 남성 선수들은 뭔가 컨트롤이나 움직임, 스피드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저그 남성 선수들은 뮤컨 실력이 발군이거든요. 그 뮤탈과 저글링을 어떻게 쓰는지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상대는 이 우주에서 스타를 가장 잘하는 테헤란 유저인 서지 선수고 그리고 서지 선수는 또 저그전에 또 일가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상 티어 차이로 본다면은 여기서 피글렛이 컷 당할 경우에 저그 팀은 또 깝깝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티어인 카드니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피글렛 선수가 여기서 단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바탕으로 서지 선수를 이겨내야 돼요. 하지만 레종체 출전했다라는 건 그렇죠. 서지수 보의 정수연을 잡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용병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그 정수연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7시간 30분 정도부터 장시간 경기를 펼쳤는데 서지 선수는 딱 몸에 열이 딱 오르기 좋을 정도 워밍업이 딱 될 정도의 시간인 뭐 27분 정도 경기라고 이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지 선수는 플레인 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독도 하고 그렇죠. 예, 선수도 하고 결국엔 얘들아 언니를 믿어. 다른 선수가 그렇게 정선 선수를 잡을 뻔했는데 예? 하지만 서지 선수가 계속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분명 남은 두 경기도 준비 잘 해가지고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임할 것 같아요. 변수는 제가 봤을 때 피글렛 선수입니다. 용병 그렇죠. 피글렛. 예. 예, 예, 예. 그리고 예, 뭐 여러 번 오늘 종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자 연전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인가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경기라는 피글렛. 그렇죠. 자, 앞에서 경기를 좋은 경기를 펼쳤던 서지 선수. 자, 준비 끝났다는 골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7경기 정말 찐막일 수도 있고 막일 수도 있습니다. 서지 선수 피글렛 선수의 경기 실피드로 초대합니다. 자, 캐시엠 레종최 2023 두 번째 시즌 개막전의 7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실피드. 테란이 12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12시 테란이 나왔죠. 와, 4승 1패? 이야, 아니 용병이라고 불린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예. 원래 무언가 갑작스레 등장해서 전장의 상황을 뒤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상대 전적이 서지수 오해 정소연에게 밀리면은 예. 쉽지 않거든요. 와, 얘기 재밌게 흘러가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 용병이라는 이 룰 자체가 서지수 서보정 위에 놓인 게 아니라 그 밑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참고 삼아 지금 뭐 별거 없죠? 네, 지금 네, 바로 옆에 계신 이영환 해설도 잘 들으세요. 그 네. 내일 오전 중으로 청년다방 상품권이 갈 거랍니다. 어? 근데 그 아시고 지금 방송 지켜보시는 선수들 중에서 그 부상으로 가는 게 이게 청년다방 상품권이 그 유통기한 연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10만 원권을 받는 선수들 있잖아요. 10만 원권을 어떻게 받나요? 지난 시즌에 우승했던 저기 이영환도 10만 원 받을 걸 아마? 그때 감독이었잖아요. 저는 토스팅 감독. 죄송합니다. 토스팅 감독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네. 네. 10만 원권. 아, 그렇죠. 10만 원권 받는. 부럽네요. 정소연한테 얻어 먹으러 가야겠네요. 부지런히 떡볶이 먹어야 돼요. 네, 떡볶이 계속 먹으러 가야겠다. 네. 꼭 참고하셔서 그 상품권 도착하면은 빨리빨리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혁 감독이 제가 알고 있기를 3만 원권 3장에다가 10만 원권 1장 이래요. 걸 알겠어요. 한 달 내내 떡볶이만 먹을 수 있겠는데요. 꿀빨이가 3개월 될 거예요. 10만 원권이면 진짜 잔치해도 돼요. 잔치해도 돼요. 떡볶이 이것저것 다 시켜서 다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여러 번을 갈 수도 있죠. 예. 보통 두 명이서 먹으면 한 3만 원이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둘이서 먹는 거를 한 세 번 갈 수 있죠. 맞아요. 저기 이게 뭐냐 안 쓰면은 청년다방에서 그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다방 쪽에서는 그냥 빨리 소진하시는 게 더 훨씬 낫다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 근처에 청년다방 두 개 있거든요. 자, 가스러시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가스러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테란이 베럭더블 하고 있거든요. 네. 테란 쪽 가스 여기 예. 자 왜일까요? 일단은 네, 일단 내려왔을 때 어? 이거는 뭔가 상대를 말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많이 해봤어요 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테란에게 타격이 없는 게 어차피 가스를 파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테란은 그럼 이거 자원을 그렇죠 자원을 6원씩 손해보면서 하는 거는 지금 12원을 손해를 받고 이제 3마리이면 취소액도 다시 짓게 안 되거든요 어? 완성은 시켜버렸는데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지금 테란은 네. 가스를 네. 지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스 지을 타이밍이군요 지금 딱 근데 지금 딱 깨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딱 그 테란이 가스 지을 타이밍이 딱 깨져가지고 딱 지금 자원이 딱 맞지 않습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하고 있는 이 형 이게 총 112원을 버리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동티어에서 그렇죠. 아, 그러고 딜링으로 째고 있을 때 생마린으로 압박을 해주면 테라 입장에서 이거는 끝까지 안 올 이유가 없어요. 끝까지 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링을 지금 찍는 대로 저가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어 근데 실수했어요. 커맨드 센터 랠리 포인트가 상대 본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SC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헐. 바로 돌려와야죠. 이런 실수는. 나오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게 피글렛 선수가 못 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루 사랑해 무릎표니까. 네. 14524번째 팬가입을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셔가지고. 자, 이러면 3회 처리 저그링 찍고 있고 피글렛 선수는 3회 처리로 게임을 풀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저는 뭐 이 피글렛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스타일을 잘 모릅니다. 궁금해집니다. 근데 서지 선수가 오늘 거의 빈 틈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정면에 시약고 하면서 무난하게 바이오닉 대 3회 처리 뮤탈 저글링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마당에 가스는 4기를 넣어줬죠. 원래 3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마당 가스를 못 캐는 곳이 있으면 4기를 넣어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피드는 3기만 넣어줘도 충분하거든요. 예. 자, 바이닝 치고 나오고 있죠. 확실히 이게 또 보는 눈이 많은 데서 경기를 한다라는 게 그렇죠. 자, 저그링을 더 찍어줬고 예. 자, 썬큰을 한 개만 찍는다라는 건 이건 경우에 따라서 링으로 재미를 좀 만들 수 있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바이오닉이 끝날 수도 있고 예. 테란의 바이오닉을 싸먹으면서 끝낼 수도 있고 서지 선수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글링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 사실 지금 테란이 좀 집중해서 오면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원성큰이라 지켜봐야 돼요. 이거 좀 센데요? 예, 여기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것 같은데 왠지? 여기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왜지? 저글링이 나눠졌긴 한데 안 들어가나요? 스팀 먹고 굳이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들어갈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원성 먹었잖아 그렇죠 먹었잖아. 욕심이 생기죠 위 한번 슬쩍 그래 아 거기서 뭐 해? 병력으로 먹을까 아하 야 병수처 확인했으면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안 들어가나요? 이거 만으로 안 들어가네요. 욕심이 생기긴 했지만 욕심내지 않고 무난하게 가겠다라는 예. 서지 선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진에 팩토리도 올렸거든요. 저글링 좀 많이 뽑았잖아요. 자, 뮤탈리스크 뜹니다. 그렇죠. 저글링도 들어가고 있고 자, 뮤탈과 저글링 같이 오는 이 타이밍 좀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저글링 날카롭게 쓰고 있어요. 이거 좀 한 타이밍 날카로워 보여요. 자, 일단은 저글링은 다섯 마리
자, 터렛 좀 견제해주면 이 뷰탈 숫자가 많아가지고 한 개씩 지어서는 수비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터렛 하나 지켰습니다. 그렇죠. 뷰탈 숫자가 많아요. 7, 7. 그 밑에 한 개까지 합쳐가지고 8무예요. 테란이 12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뮤탈리스크 컨트롤하면 충분히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 끊어주게 해주고 있는 피글렛. 그렇죠. 여기서 일꾼 잡으면서 땅콩 위주로 때려주면은 예, 이제 조금 몸이 풀린 그렇죠. 것 같습니다. 뮤콘 좋아요. 예. 근데 테란도 여기서 이 라인만 지키면서 스타포트 올리면 게임 괜찮거든요. 왜냐면 저가 3회 철이기 때문에 뮤탈 공업도 늦고 체질도 늦어서 뮤탈 저글링으로 한 타이밍 보나요? 오, 뮤콘 좋아요. 그 정도의 개념은 아마 선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털에 아, 근데 후속 뮤탈이 딸려오면서 잘려가지고 하나는 피 빠졌고요. 그렇죠. 둘 다 피 빠졌, 둘 피 빠졌고요. 뭔가 움직임은 확실히 좋아요. 네. 뭔가 상대를 계속 괴롭히고 이렇게 정신없게 만드는 움직임 자체는 좋은데 이러면서 자기 최적화가 되냐가 중요한데 힌드라스크 댐. 네. 자, 서진 선수도 잘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스타포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자, 여기서 터렛을 부서주면서 마린을 예. 좀 잡아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다시 앞마당에다가 멀티를 했죠. 약간 몰래 멀티 예. 느낌이에요. 많이 잘리진 않고 있네요. 예, 확장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 멀티 성격의 확장 히드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1시에도 뮤탈이 좀 놀고 있고 그래요? 집중력이 조금 그렇죠. 지금 후속 뮤탈이 좀 왼쪽에 보면 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하, 뮤탈리스크와 드론까지 있습니다. 긴장을 예. 좀 많이 한 게 느껴지긴 예. 해요. 자, 이러면서 히드라스크 이후에 적의 추가 테크가 뭔가요? 챔버인가요? 혹시 퀸즈인가요? 퀸즈 올려주고 퀸즈 있고 딱 말 끝날 때 이겁니다 라고 말하듯이 자, 여기는 4터렛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공이 끝났습니다. 여기는 노업 5킬 뮤탈이 럭커가 몇 기가 6럭커가 나올 수 있나. 이런 6럭커가 나오면 예. 테란 앞마당 방어 라인을 봐야 되는 게 이게 저글링 럭커 뮤탈로 세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 뚫기 그렇죠. 세게 들어갈 수 있는데 테란은 지금 그래도 탱크를 찍어주고 있어. 서지수 선수가 되게 현명한 게 여기 투스타 베스를 했으면은 되게 위험할 수 있었는데 탱크를 찍어주고 있어요. 네.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피글렛 선수는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옛날에 공격적. 이제 2007년도 8년도에 유행했던 그 3회 처리 플레이를 약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예.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을 지금 선보이고 있고 그에 맞게끔 뮤탈 움직임과 적응률 잘 써주고 있는데 이 럭커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셉니다. 아주 세요. 예. 테란이 생각 못 하고 있거든요. 기습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크게 피해 볼 수 있어요. 기습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탱크 있긴 합니다만 쭉 그 벙커가 펑하고 벙커가 펑하고 리페 터졌습니다. 근데 리페어를 좀 오래 했어요. 리페어를 오래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뮤탈이 몇 기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해요. 뮤탈이 탱크를 잡아줄 수 있나요? 너무 손쉽게 막혔거든요. 아, 이게 벙커 리페어가 좀 된 것 같아요. 벙커 리페어가 좀 돼가지고 아, 적의 가스 유닛이 다 소멸해버렸어. 테란 1분 피해가 좀 생기긴 했는데 지금 당장에 인프라를 돌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손해라서 예. 바로 테란이 주도권 잡고 치고 나갔을 때 저가 예. 게임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체제를 또 완전 뭐 이런 속셈을 완전 다 알아버려가지고 그렇죠. 아... 설주 선수가 잘 막았네. 참... 예? 이 한방 굉장히 강력한 한방이었거든요. 예. 근데 브로티지를 못했습니다. 설주 선수를 그렇죠.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올려주고 있는 피글렛. 자, 럭커를 계속 후속을 찍어주고 있는 상태. 퉁, 퉁.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서지수. 01업 마린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SB 갖다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5시에 멀티도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긴 몰래 멀티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뒷방을 가야 되는데 뒷방도 SB에 걸렸어요. 빈집. 그래서 잡아먹으러 오히려 서지 선수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피글렛 네. 선수가 하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인데
뭐 달인 선수나 혹은 이제 다른 테란 선수들이었으면 손쉽게 먹혔을 거예요. 서지수 선수는 이때 이 시절에 이런 플레이를 상대로 게임을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아, 서지수가 올드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공방이로. 약간 파이썬 시절에 많이 하던 그런 좀 저글링 롤컵 부탈 움직임인데 네. 이 패턴을 서지수 선수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저그가. 어, 그렇죠. 저그가 뭔가 뒷방 모션을 취할 때마다 잘 따라다니고 있고 저그의 움직임에 수가 안 먹히고 있죠. 오, 이리드에 걸리고 이제 슬금슬금 물러나고 있는 피글렛. 자, 정면으로 왔을 때 디파일러가 나와야 막을 수가 있는데 마운드 아직 완성? 아, 예. 디파일러 나왔는데 이리드에 맞고요. 아, 이 턱 밑까지 와 있는 서지수 선수의 병력입니다. 너무 날카로워요. 예. 너무 그래서 날카롭습니다. 약간 빈틈을 노리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테란 앞마당 쪽이 이미 그렇죠. 병력이 있죠. 에헤이.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안 된 빠른 걸거기 때문에 너무 약해요. 어, 그래도 디파일러가 나왔어요. 예. 탱크를 좀 잡아 탱크를. 아야야.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예. 수비는 되고 가고 있군요. 이러면 게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네, 5시 단속관 공방이로 중간에 낙오되어 있는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는 서지수 선수. 덩어리 커집니까? 이거 못 보고 있고요. 커널이 뚫려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마주칩니다. 파이어백과 함께 메디 그리고 마린. 자, 이렇게 병력 돌리는 움직임은 되게 좋은데 예. 서지수 선수의 시야가 너무 넓어요. 그러게요. 맵을 전체를 크게 그렇죠. 보고 있네요. 병력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추가 멀티도 체크를 해주고 있고 예. 수비할 만한 병력은 또 그만큼 놔두고 그렇죠. 센터를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서지수 선수. 방이로 그리고 그 와중에 탱크 한 개 흘린 거를 잡아주진 못하네. 네,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5시 쪽으로도 이제 병력을 돌리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테란의 체제는 뭔가요? 계속 SK 마린 체제인가요? 원스타에서 투스타 올려주고 있고, 커맨드도 올라간 상태고 네. 자, 5시 쪽 럴커가 없어요. 커널은 뚫려 있습니다만 디파일러만 저, 럴커가 자. 없어요. 예, 안으로 깊숙이 밀고 들어가고 있는 서지 선수. 다크솜 다크솜이 있지만 하나, 공간이 하나. 넓고 좁고 아, 피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네. 예, 드론 찍고 드론 찍어주는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예. 자, 그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서지 선수가 병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장 계속해서 체크해주고 있는 서지 선수. 여기서 정면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피글렛 선수. 피글렛 선수가 멀티는 되게 잘 가져가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울트라 리스크 케이버만 빨리 올려서 울트라만 네. 빨리 띄워낸다면 어떻게든 이 가스의 힘을 폭발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울트라 리스크 케이버는 없어가지고 가스 멀티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네. 울트라 힘이 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또 이영환의 선수한테는 죄송하네요. 오늘 오셨는데 날 잡아서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뭐 대접도 못해드려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사랑이가 잘 빠져나갔네. 괜찮습니다. 개막전부터 지금 예? 치열하네요. 이게 확실히 이거 용병 선수들이 용병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뭐 이게 레종체냐 할 정도로까지 올라와 버리는. 그렇죠. 이거를 피글렛 선수가 이기려면 울트라스 케이번이 필요해요. 예.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서지수 선수가 드랍십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울트라를 뽑아가지고 울트라에 힘주면서 게임해야 되거든요. 예. 이리리 하나씩 둘씩 걸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저글링 이쪽으로 와봅니다만 여기 바이오닉 병력들이 있고 저그가 업그레이드도 좀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테라는 공협이 돼 있는데 아직 예. 방해력 상태에서 방해력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아, 밀고 들어간다! 자, 빠지면서 기세가 너무 좋아요. 네. 뭔가 용병들에게 한수 가르쳐주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진정한 용병, 예, 마린으로 예, 예. 용병이 무엇인지 아, 보여준다. 아, 이게 다시 떨어지면 너무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피글렛 선수가 잘하는 게 이런 썬큰 데뷔나 이런 건 좋은데 병력이 있어야 돼. 울트라가 나와야 돼. 그러게요. 울트라 나와야 돼. 피글렛 선수의 핵심은 지금 해처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울트라를 빨리 넘어가서 울트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커맨드 센터.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병력이 죽은 병력이 아니라 윽박지르고 있는 병력이고. 그렇죠. 아 마인 또 밟고. 하하, 드랍십은 날아가고 두 대였잖아요, 두 대. 그렇죠. 여기 한 대. 여기서 아 두 대 다 왔네. 자 이쪽을 보면 안 돼요. 여길 봐야 되죠. 아... 성큰 하나 깨지고 또 하나 더 깨질 수 있습니다. 스파일러가 오나요? 가스통 깨졌어. 아 가스통이 깨졌어. 예. 이러면서 다시 앞마당도 지금 타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 와 역시 서지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울트라가 나오긴 했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피글렛. 이번 턴만 막았으면 동시에 옥가스가 돌아가면서 울트라가 나오고 게임이 잘 풀릴 수 있어요. 아 이건 뭡니까?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가는데 지금 저그의 챔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협 됐나요 저그? 방협 됐나요? 방협 됐나요? 방협 되기 전인데 이건 거의 완성되기 직전 챔버거든요. 아하, 완성되기 아하. 직전 챔버예요. 잡나? 방협 되기 직전. 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치명타예요. 네. 왜냐면 방협이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왜냐면 공일업이 됐다라는 건 곧 방협이 된다는 소리였는데 탱크까지 나왔네. 아 너무 게임이 어려웠어. 예.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단속반이 또 서해 번쩍합니다. 그렇죠. 아 마주치네 마주쳐. 자자자자자. 네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울트라는 너무 약해. 새파랗게 질립니다 울트라가. 그렇죠. 아 이레디까지 받았네. 여기 언덕멀티도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바로 발걸음 옮기면 완성도가 서지선수가 아 그래도 이 와중에 이런 병력 돌려주는 플레이 너무 좋아요. 예. 어떻게 좀 치명타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배스를 너무 많이 그렇죠. 이게 배스를 끊어주면서 디파일러가 계속 나와서 버텨줘야 되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 저그의 게임은 디파일러가 전투에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냥 업그레이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효율이 안 좋거든요. 지금 스피드업도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디파일러가 꼭 있어야 돼요. 아이고 아나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네, 멋진 경기 잘 봤습니다. 네. 아하. 야, 이거. 그럼 다시 또 뭔가요? 아이고 그냥 보여주는 겁만 아, 겁을 주네요. 겁을. 공습 경보. 자 밀고 들어오는 서지 선수입니다. 용병들이 아, 오늘 이제 버틸 힘이 없어 보여요. 이제는 용병 중에 1킬을 한 용병은 민키. 그러니까 2티어 명밖에 없는 그렇죠. 겁니까? 용병제도 이후 뭔가 용병이 판을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가 어색할 정도로 오산입니다. 오산. 야 너무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정수현 선수, 아나 선수 그리고 터주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예, 터주 대감들 그렇죠. 대종체 대표 고인물들 그렇죠.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 예, 예. 이 판은 그들의 판이거든요. 그녀들의 아, 판이거든요. 네. 확실히 용병 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노력한 것 같아요. 네, 맞아. 경이력도 더 높고. 아이고야! 이거 진짜 쓴맛 보는데요? 이게 아, 저그의 눈물 컵만 와! 어서 와! 야! 참, 네. 이 찜 겐지! 준비해야겠는데요? 그러게요. 하든지 나와야겠네요. 등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즌에 복귀했으니까 이번 시즌에 이제 활약해야 되는 카덴스 등판해야 됩니다. 아니 남녀 대결에 의해서 국제전 뭐랄까 그렇죠. 국가대항전 별의별 대결 가지가 그렇죠. 다 나옵니다. 별의별 대결 간판이 다 붙고 있고 어 근데 네. 지금도 어떻게든 배슬만 줄이면서 센터 커맨드를 띄울 수만 있다면 예. 기회가 생길 수는 있는데 아 업그레이드가 그러니까 챔버가 방위업까지만 되어 있었어도 마리는 공삼업인데 이게 공업과 방업이 두 단계가 차이 나면은 유닛이 거의 싸움이 안 됩니다. 예. 아 아직 모른다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아니 뭐 그래 스타는 끝나봐야 끝나는 겁니다만 이런 장면이 자꾸 나오면 그렇죠. 그쵸? 계속 끊어주고 12시 그러니까. 커맨드만 띄울 수 있으면 이런 장면이 자꾸 나오네. 그렇죠. 여기서 디파일러로 디파일러가 결국 했... 어? 방협이 됐어요? 예. 자 모른다? 방 이러면은 한 개의 업그레이드 차이면은 좀 더 지켜볼 가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조금 집중력을 찾는 건가요? 피글렛 스팀 먹고 벅강으로 쑥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탱크 다 정리하고 12시 뛸 수 있으면 한시도 지금 뛰어로 갔거든요. 한시도 뛰었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탱크를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저 방해업이 됐어요. 네, 됐어요. 아드레날린 업도 됐어요. 됐어요. 배스를 다 떨구면 자 이거 모릅니다. 배스를 다 떨구면 자 배스가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배스 3배스 달려들고 있는 스커즈 그 숫자를 자 배... 그래도 지켰어요. 예. 자 무릎 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계속 몰아치면은 게임이 이렇게 되나요? 빨리 수습해야 돼요 테라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턴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이 이렇게 흘러가나요? 이게 지금 예. 피글렛 선수가 옥가스를 먹어놓은 게 뒷심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스캡 뿌려집니다. 이거 얘기는 진짜 오늘 일단 커맨드를 지켰네요. 그렇죠. 근데 다시 저가 기회가 생겼어요 이 정도. 아예 저가 이길 수 없었던 게임이 예. 어쩌다가 이거 디팔로만 잘 쓰면 네, 예, 그쵸. 우리 디팔로가 열일 하네요. 열일 이번 턴에 디팔로를 잘 써주면 공산법 바이오닉 병력이긴 한데 그렇죠. 방협이니까 다크솜이 늦어도 버텨지거든요. 네. 레이그 디파 한번 더 써주나요? 컨슈머입니다. 컨슈머. 아 근데 저울링이 이래 뒤에 죽었어요. 디파 이래 뒤에. 네. 자, 또 병력이 있나요? 어떻게든 테란의 자원줄만 말리면 지금 보시면 테란이 인구수가 80밖에 안 돼요. 적어도 많이 적긴 하지만 네. 어차피 적어는 가스만 파고 있으면 울트라는 계속 뽑을 수 있고 미네랄만 붙이면 지금 울트라는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울트라 지금 중요한 건 유닛은 울트라 디파 스펄진데 다 가스만 먹는 유닛이에요. 그 가스만 먹는 유닛 최대한 뽑으면서 싸움에서 이득을 봐주면 아 그렇죠. 플레이그 맞으면 안 돼요. 일단 다크 수업 뒤로 몰려서 보네요. 선수 그냥 디파를 먹어버리네요. 자 여기서 자리 잡고 후속이 또 울트라랑 디파일로 찍어야 돼. 지금 저그 자원 밸런스가 그렇죠. 울트라 스컬지 디파일로 찍고 있죠. 저글링을 좀 덜 찍고 스컬지 울트라 디파일을 찍어야 돼요. 아, 이 베스트 저냐 스컬지 날아가는 것도 참 예. 그렇죠. 자 그래도 베스를 지켜주고 있는 서지선수. 이 지금 베스를 두기를 잘 지켜주는 이런 플레이는 너무 좋거든요. 예. 자 이동 중인 SB입니다. 다시 한번 컨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중간에 가다가 울트라 보고 뒤로 빠지고 있는 SB.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스컬지라도 먹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자원 밸런스가 지금 가스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나쁘지 않고 좀 멀티 견제하면서 여기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끼웠어요. 쪽 자리를 땅을 끼웠어요. 잡고 있으면 자 디파일로 나오고 울트라 나오고 다시 드론도 다 차있거든요. 만약에 방사먹을 찍어놨다면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저가 상황 많이 따라왔는데 방사먹 찍혀있으면 여기는 풀어. 자, 아유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 게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배스리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예. 왜 이렇게 속삭이네요? 긴장된 순간이어서. 네. 자, 다시 컨슘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려옵니다. 예,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끗에 의해서 게임이 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외줄타기라고 있어요 양 선수 다. 예. 그 외줄타기 핵심 유닛은 각각 배스리가 디파일러. 다른 유닛들 그렇죠. 아 전장도 중요합니다.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러면 테란이 니레디 테란이 좋은 전장 각이거든요. 네 플레이그. 테란이 좋은 전장이에요. 잠깐 여기서 가스 유닛이 너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울트라하고 디파일러가 테란이 이득을 많이 봤어. 이거 그냥 한시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한시로 가면서 후속 디파일러로 이 병력을 잡아주는 게 저거인 최선의 판단이고 테란은 어떻게든 한시 지켜야 돼요. 띄웠습니다. 이러면 당장 들어온 돈이 없고 지금 20원 상태에서 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20원! 자 다시를 깰 수 있나요? 그리고 저거는 다시 디팔러가 있나요? 아직까지 없어요! 다시 디팔러가 있나요? 볼까요 한번 다시? 디팔러가 있나요? 디팔러가 없어요. 잠깐만요. 없어요. 자 이러면 이거 마린메딕으로 밀 수가 있나요? 빨리 마린메딕이라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플래그 맞았어. 플래그 맞았어. 자자자자 저가 치킨 흔들리거든요. 치킨!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어요. 이거를 이긴다고? 와 제가 본 데뷔전 중에 가장 대단했던 거. 왜냐면 저는 계속 게임이 테란이 유리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지속적으로 드랍십이랑 압박을 주면서 저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앞마당까지 밀리고 챔버까지 깨지면서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공삼원 마린을 방일업 저글링이 상대해야 되면은 스치면 죽어요. 근데 그거를 디파일러로 네. 계속 난전을 하면서 버티다가 역전에는 에이. 오늘 용병의 체면을 그러게 피글렛 선수가 세웠네요. 네. 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가거나 조금만 더 양상이 바뀌면은 정말 찐맛까지 제가 아까 카덴지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정선 선수의 활약과 피글렛 활약에 힘입어서 저그 팀이 최종 생존 일단은 우승을 좀 차지하긴 했습니다. 이게 진짜 옛날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 보통 요즘 스타일은 드론을 네, 좀 많이 채우고 가스 멀티는 천천히 먹으면서 미네랄 바를 세워서 다수의 업그레이드된 저글링을 쓰는데 피글렛 선수는 해처리를 많이 늘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울트라 찍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되게 오리지널 스타일. 제가 아마추어 때 많이 하던 그때 그 시절 그 플레이 게임으로 게임을 했거든요. 3회 처리부터 시작해서. 네. 와 너무 추억 돋는 경기에다가 그렇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 재미있었던 과정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